아니, 그럼 어떻게 굴리는지 다 까먹었어요. 큰일 났어. 자, 어떻게 굴리냐면 왼쪽에 있는 저기 저 주사위 모양 탭에서 아, 아, 아. 마우스 갖다 대고 고급 주사위 굴림으로 들어가시면 네. 기억나셨나요? 좋습니다. 아니면은 채팅에 슬래시 R 치고 3D6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으흠. 아, 그래요? 예. 네. R3D6? 으흠. 슬래시 R 3D6. 슬래시 R 3D6. 슬래시 R 띄고 아니 띄고 3D6 3D요. 슬래시 R 3D6 오 13. 13이면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수학이 계산이 안 돼서요. 잠깐만요. 네, 65입니다. 네, 65입니다. 네. 아, 갑자기 왜 계산이 안 됐지? 아, 제가 요즘에 그뇌 버퍼링이 좀 낀다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친화력 고르겠습니다. 친화력. 친화력 또 36인가요? 어떤 건 없지만은 부모님이 밥 주셨어요. 와, 맛있겠다. 아. 제가 점심을 안 먹었어가지고 먹으면 좀 할게. 9 45네요. 네, 친화력 45. 친화력 45면, 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정말 잘 간직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강 굴리겠습니다. 저 건강이요. 아, 네. 난 큰일 났다. 건강이. 건강 65입니다. 오, 건강 좀 제법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민첩입니다. 3D, R, 3D6. 뭐야? 저 어디서 뭐 문제 있나? 저왜 창이 다 꺼지죠? 어떤 창이요? 뭐야 저거? 저 뭐야 되게 스탯? 둔하네요. 근데 스탯 잘 뜨시는데요, 구름이님? 아니, 개똥인데? 똥이라고요? 괜찮아요. 똥이라고요? 거기서 제가 거기서 더 망쳐드릴게요. 저 옛날에 오프세션 할때111뜬적 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GM이 야, 누구 주사위 굴렸냐? 야, 다시 굴려라 이런 적 있거든요. 다음 뭐죠? 더 걸리나요? 다음 아이디어입니다. 3D6입니다. 5, 14. 70이요, 70. 70. 야. 아이디어 70. 좀 머리가 좀잘 굴러가는 친구네요. 현실과 약간 다르다. 야, 멘탈 많이 갈리겠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그 반에서 친구들이 야, 너몇번 찍었냐라고 물어볼 만한 친구. 아니, 그거 운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10번 몇 번이었냐, 너? 아, 뭐 3번? 아, 나그 4번 했는데, 아이, 뭐. 약간 코난에서 약간 지나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막 이런 느낌의 아이디어지, 약간 찍은 거는 관련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신력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11, 55. 정신력 55. 아, 인성이 문제 55? 있어요. 네. 뭐야? 아, 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집에 갔을 때롤 키면 탑솔 한다. 오케이. 멘탈이 나 개인 중에 다 인성 문제 있어? 큰일 났는데, 이거. 아니, 큰일 났네. 좋습니다. 걸리나요? 개인주의야. 다음, 행운입니다. 행운이요? 아, 이게 높아야 되는데. 거지. 아! 13! 좋아, 65. 오! 65입니다. 세상에, 행운 근데. 65. 오! 와! 아니, 자, 잘 떴는데? 잘 아, 떴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TRPG를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저희가 몇띠 몇이라는 것은 그 뒤에 그 앞에 있는 숫자만큼 주사위를 굴려라. 뒤에 있는 주사위를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3D6이라고 하면 6면체 주사위를 3번 굴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름이의 스탯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구름이는 네. 이제 동뭐 구름이는 이제 평균 성인 남성 이상의 근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구름이의 친화력은 반에서 약간 아싸입니다. 아싸요. 아싸에 어, 속합니다. 그래서 봤어요. 네.
그리고 건강 상태는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지금. 누구보다 건강한 상태니까. 평균 사람보다 건강한, 약간 감기가 좀 덜 걸리는 상태. 야, 그 정도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고요. 자, 민첩은, 주변 친구들이, 때리고 도망가면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싸합니다, 지금. 같이 못 가서. 그 정도의 민첩입니다, 네. 아이디어는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탐정을 해도 될 수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정신력은 약간의 인성 문제가 있는 정도입니다. 네, 평균보다 약간 낮은 그 멘탈을 가지고 있고요. 솔로였다. 자, 그리고 행운은 네, 평균보다 조금 높은 약간 그 지나가다 가차했는데 가차 같은 게임을 했는데 약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나온다 정도 수준입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탯을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스탯의 자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운명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까? 저요? 저 바꿀 수 있죠. 네, 행운을 제외한 모든 스탯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행운을 네. 바꾸려 했는데. 행운이랑 아이디어 바꾸시려 그랬죠? 자리를 한 번 바꿀 때마다 운명점이 하나 쓰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스탯에서. 네. 그러면 저는 나머지 싹 다 낮아가지고 너무 현기증 나네. 아이디어랑 민첩을 고민이네. 그럼 고민하실 동안 다른 분들 먼저 굴려볼까요? 네. 저는 머리 좀 터질 것 같아서. 근데 네, 이거 같은 그러면... 반이라 그랬죠? 네. 네, 같은 반 같이 다니는 그 친구. 그러니까 야, 그러면 저희 이과입니까 문과입니까? 와, 근데 여기 이코님이 문과지 않아요? 몰라, 저요? 네. 저는 공고 나왔는데요. 아, 그게 지금 뭐지? 과학 수치나 그 정신분석 이런 거 던지려면은 이과일지 같은 반이 이과일지 문과일지도 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과로 하죠? 좋아요. 근데 사실상 그 과는 딱히 상관없을 것 같은 게 관심 분야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공부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굳이 안 배워도. 고등학생이? 고3인데. 고3 수능 보는 시간인데. 아, 그럼요. 그 수능이 별로 연연하지 않은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왜 마음이 아프지? 일단 뭐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이코닌 굴리겠습니다. 다음 근력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아니면은 평행세계 학교로 통합 굴리라고. 저 봐요. 그 르미님 잘 나온 거라니까. 진짜. 자, 이코닌 근력. 선생님 네. 제가 주사위를 굴렸던가요? 아 그럼요. 선생님 제가 주사위를 굴렸던가요, 선생님? 아, 그럼요. 제가 굴리는 거 충분히 봤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 근력 20. 근력 20이면 네. 야, 거의 스펀지밥 수준인데 이거. 이코님 지금 나이에 10살 아래의 친구들과 힘을 겨루어야 할 것 같은 네, 수준입니다. 자, 다음 친화력 불려보겠습니다. 3D6입니다. 오! 60. 네, 60입니다. 다행이다. 친화력은 평범한 친화력을 지니고 있어요. 개인주의는 아니구만. 저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자, 건강 굴려보겠습니다. 3D6입니다. 근력 생각하면 건강도 없어. 우와! 우와, 미쳤다, 80! 그냥 단순히 힘이 약할 뿐입니다. 건강 80. 그냥. 대박. 살면서 단 한 번도 감기란 걸 걸려본 적이 없는 그런, 야, 탱커다, 탱커. 야, 탱커. 진짜다, 진짜. 뼈도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으며 어떤 질병에 걸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와. 다음 아이디어입니다. 3D6입니다. 나쁘지 않네? 50. 아이디어도 마찬가지 50. 뭐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민첩 굴렸어요?
아, 민첩이 어, 아니고 나이디어 가지고 민첩이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아이디어 굴리겠습니다. 어, 저 이송 느리네요. 아, 그렇죠. 좀 평균보다 좀 느려요. 저 대가리 안 좋아요. 저 그건가 봐요. 그냥 제가 머리 안 좋은 친구. 네. 야, 이거 근데 네. 지금 세팅이 완전 극한의 생존인데 이거. 이거 바꿔도 망한 못 바꾸는데 이거. 뭔가 이제 그 창의력이나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그 어렸을 때 블럭 쌓기 할 때 사람들 블럭 쌓기 할 때 블럭을 왜 쌓는 거지 하면서 입에다 집어넣었던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 네, 정신력 불리겠습니다. 50. 네, 정신력 50입니다. 네, 정신력 50. 어, 구름이보다 약간 인성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 이모님 인성 문제 있어? 나 네. 인성 문제 있어. 구름이보다 인성이 조금 더 인성 문제 있습니다. 다음 해군 걸리겠습니다. 해군 40입니다. 네, 그냥 지나가다가 돌부리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행운이 없어요. 선생님. 네. 그럼 운명 점수가 하나만이라도 바꾸면 안 될까요? 아, 일단은 스탯을 뭐 전반적으로 좀 체인지를 해보셔도 되고요. 지금 먼저. 네, 체인지를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저 이거. 아니면, 네. 저 일단은 그 친화력이랑 아이디어랑 바꾸고요. 네. 아니다. 아이디어는 그냥 20 하겠다. 행운을 60으로 하고 아이디어는 20 하고요. 아니 행운 못 바꿔요. 절대 수치예요. 아 그래요? 네. 긴장. 야 이거 친화력 바꿀 거면은 저도 숫자 낮게 나오면 그냥 아싸 싶단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아싸 준다니. 어, 친화력이랑 근력이랑 바꿀래요. 아, 친화력에 근력이요. 오, 아, 그래도 남성의 근력은 지니고 있게 되었네요. 어, 저 친화력이랑 아이디어는 그냥 개판 낼래요,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력과 친화력만 바꿔가지고 운명을 달리하고. 좀 운명점을 소비해가지고 또 스탯을 좀 바꿔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네. 아씨 행운이 40이 진짜 개판인데 이거 어떡하지? 친화력을 굴리겠습니다. 아 친화력이요? 오케이 네, 혹시,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갈코님 단간로파 3 해보셨어요? 아 네 해봤어요. 아니 제 방에서 자꾸 곤타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제 방에서 자꾸 지금 곤타라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친화력만 좋으면 돼요. 네, 그럼 친화력 굴려봅시다. 3D6입니다. 과연 그의 운명은 바뀌었을까? 높아. 친화력 65입니다. 65. 네. 됐다. 이제 내가 말하는 거 그래도 애들이 지키겠다. 평균보다는 인싸력이 조금 높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여기서 또 체인지는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또 체인지는 안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네. 운명점, 서순이 먼저 바꾼 다음에 운명점을 굴리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뭐 더 추가로 해가지고 스탯을 또 굴려보시겠습니까? 아니, 그래. 아이디어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네, 20은 좀 해. 솔직히 너무 하자가 너무. 네, 아이디어 20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건, 이 운명점이 선생님, 저 운명점 하나 더 쓸게요. 운명점 하나 더 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룰렛 돌리는 것 같은데, 지금. 3D6입니다. 아, 됐다. 오, 55. 됐다. 네. 개웃기네, 진짜. 그래도 레고를 먹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렸을 때 싱큐브 약간 좀 덜한 느낌입니다. 네.
아, 나 진짜 곤타 됐는데 어떡하지? 자, 그럼 다음 랑원님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막상 이래놓고 나도 불안한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저 운명점이 벌써 두 개예요. 저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근력 굴리면 되죠? 네, 근력부터 가겠습니다. 3D 6입니다. 잘할 것 같아, 랑올님. 아, 살짝 미묘하네. 9. 9구나. 네, 근력이 9입니다. 그래서 9니까 45입니다. 근력 45. 아... 네, 좀 많이 허약하시네요. 그래도 뭐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자기보다 9살 아래에 있는 애들 정도는 근력으로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친화력 굴리겠습니다. 친화력 3D6입니다. 아니, 이런 게 좋아서 뭐 하냐고. 주사위 안 보이지? 이거 주사위 안 보이네. 저거 뭐야, 아, 그 슬래시 R 쳐서 그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저기 고급 주사위 굴리면서 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화력 65입니다. 어, 65. 오! 네. 내가 세상 제일 앞서구만. 그러네요. 아. 다음 건강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이렇게 굴리면 되나? 65. 오, 잘 나오시는데? 응? 어. 건강 65. 지금, 나은이... 저거... 네. 일단, 저보다는 훨씬 좋으시네요. 아, 초기치보다는 뭐. 아, 근데 건강 진짜 압도적이라서, 가이코님. 나머지 그, 뭐야. 그 고급주사위 굴림에서 지금 굴리고 계신 건가요? 근데 방금 거는 그걸로 굴렸어요. 어, 이상하다. 드래그 해가지고 굴리는 게 나와야 할 텐데. 맞아. 잠깐만요. 세팅에서 뭐가 세팅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잠시 저기 설정, 그 개인 설정 쪽에 가가지고요. 네. 보면 고급주사위 기능 허용. 그리고, 3D 주사위 허용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체크했어요, 방금. 네. 그냥 그러면은 좋습니다. 하나 한번 굴려 볼게요, 그냥. 네. 이걸로 아, 오케이. 응? 뭐가 보이나? 아니요. 주사위가 안 굴러갔는데. 방금 뭐 뿅 소리 났긴 했는데. 네, 네. 아, 굴러간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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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하긴, 이면치 다이트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지, 진짜.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민첩 굴리겠습니다. 3D6입니다. 오, 잘 나오시네. 아니, 아까 민첩. 미묘하네. 무난하네. 무난하고 50... 미묘하네요. 평균보다 나는... 좀 낮은, 네.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근육돼지니까요. 아, 근데, 아, 근데 근육 빠져있으면 뭔가 특출난 게 하나 있어야 되긴 한데. 다음 아이디어입니다. 3D6입니다. 아, 제발 아이디어 특출나지만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얘긴가. 특출나! 특출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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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출나! 엄청나서 돌겠네 진짜. 예, 약간 여러분들 반응이 왜 이런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겠는데 커틀러에서 아이디어가 좋으면요 쓸데없이 갑자기 연계에서 연기로 생각을 막 가가지고 막 진짜 미지의 그 생각으로 빠져서 혼자서 정신을 혼자서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똑같 이 사람이랑 똑같은 걸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는데 혼자서 아 우리 잣된 것 같은데 하면서 혼자 멘탈 터져요. 우리 망했어 우리 잣됐다고. 너 바꿔야겠어 그러면. 난 그럼 바꾸겠어 아이디어를. 아니야 아이디어가 너무 낮아도 혼자서 깎여.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는데 나쁠 때도 있어요. 아이디어 좋으면은 아, 저희가 삽질할 때 그 힌트 맡기는 편해요. 아 근데 너 진짜 다시 돌리기 다 애매해가지고 더 와 미치겠네 나도. 진짜. 좋습니다. 다음 정신력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력 3D6입니다. 어, 괜찮은데? 아... 어, 정신력 60. 정신력 아, 60입니다. 다행이다. 정신력 낮았으면. 낮았으면 죽을 뻔 했네,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코바이다. 별로 안 좋다, 이거. 55. 좋습니다. 그러면, 네, 자기보다 9살 아래에 있는 애들 정도만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랑원님은
친구들보다 좀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건강은 좀 1년에 감기 1년 한번 감기 걸릴까 말까 막 그 정도 수준으로 건강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민첩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느린 편이고요. 아,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무엇이든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라원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네 인성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운은 네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조금 안 좋은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지웅이 잃어버린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 근데 어차피 여기서 행운 제일 좋은 건 저잖아요. 괜찮아요. 40이야 40.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양월님 바꾸실 자,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그대로 듣게요. 네 그러면 운명점 한 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다들 운명점을 써줘! 난 정말 못 써줘! 그러면 뭐 저는 바꾸고 싶어요. 아 일단 랑월님 먼저 스탯을 여기서 운명점을 사용해서 변경을 해보시겠습니까? 솔직히 행운 굴리고 싶은데 행운은 안 되죠? 그 맞습니다. 행운은 오케이, 안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구름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와 정신력을 바꾸고 끝낼게요. 아이디어와 정신력을 바꾸고 방금 말 듣고 무서우셨구나. 네, 차라리 조금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고 정신력이 높은 아이가 되는 게 낫지. 아니에요 구름이님. 정신력이 너무 높아도 문제예요. 혼자서 멘탈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아닌가? 전 니코님을 괴롭힐래요? 나 일단 일단 그게 맞네. 뭔 개소리인가 싶다. 모르겠어요. 저 행운이 지금 개쓰레기에서 지금 멘탈 나왔거든요. 아 이해해요 그거 완전 이해해요. 네, 저 지금 약간 혼잣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이는 네 다른 사람들보다 인성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캐릭터로 바뀌었습니다. 좋았어. 야 탑솔에서 서포터가 됐네요 갑자기. 캐릭터이거든요. 근데 아싸 서포터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러면은 능력치만 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세부 능력치를 통해서 자식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 상태의 관계인지 조금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깻마님 혹시 추천하는 능력치 있나요? 이번 세션에? 아 이번 세션에서 추천하는 능력치는 기본적인 이제 관찰력이라든가 듣기 뭐 이런 자료 조사 이거 뭔가 조사를 하는 거 외에는 그 외에는 약간 특출나게 추천할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건강은 뒤지게 좋으니까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수영 배웠다고 해야겠다. 찍을 수 있는 최대치가 몇이었죠? 한 저 능력치당? 50 아니었어요? 한 능력치당 최대치는 그 성공률 90까지입니다. 성공률 90. 오른쪽에 보면 성공률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90까지입니다. 그래도 고3이니까 어느 정도 공부는 올려야겠지? 난 진짜 저 현실 고등학생 때 그 캐릭터로 그냥 가려고요. 그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외국어 공부 개못했다고 해야겠다. 영어는 배울 줄 몰라요. 영어가 뭐예요? 아 회피를 높이고 싶은데 민첩이 쓰레기라서 높일 수가 없어. 아, 랑원님이 크툴루 지식이 계셨구나. 랑원님. 아니, 망했다. 크툴루 지식이세요? 아, 저번 세션 성공한 것 때문에 좀 늘어났거든요. 아. 크툴루 지식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서 사건의 진상을 낮은 확률로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갑자기 코끼리 신이 이 난리를 치는 거구나. 아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런 게 떠오를 수 있긴 한데 네 저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틀로 지식 만큼 최대 정신력이 깎여가지고 결국에 세션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캐릭터 뒤져요. 어쨌거나. 아, 참고로 크툴루 지식으로도 롤다이스 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끔 크툴루 지식 1 있는 사람이 1띄워가지고 게임 끝내는 경우도 있긴 해요. 아주 가끔. 네, 바랄라로 끝내기도 하죠, 보통. 뭘 하지? 나 205를 어디다가 놓지? 이렇게 많이 그냥, 남았어요? 아니 진짜 그냥 근육돼지라서 뭔가 넣기가 애매해. 캐릭터 개판 날까봐.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이번 세션에서 NPC가 많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거를 생각해서 찍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수영은 90 만들었어요. 수영 선수라고 하려고요. 아, 세계적인 수영 선수. 엄청난데? 네. 건강이 미친 듯이 좋으니까. 아니 뭐 제 방은 지금 뭐 락픽을 찍으란 사람인데 무슨 고등학생이 락픽을 찍어 씨. 돌게 돼 진짜. 애매한데. 건강 수치가 높으니까 응급 처치를 높이자고. 뭐 혼자서 뭐 다치면 그래 여기는 바로 내가 무릎이 까졌구나. 그래 무릎이 까졌으니까 이거를 감으면 건강이 조금 상승하겠지 하면서 뭐 혼자서 막 그런 거를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구급병. 근데 모국어 잘하면 뭐 좋은 점 있나? 모국어. 모국어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모국어와 외국어는 언어 판정이 들어가는데 모국어 판정이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국어가 높으면 네, 모국어가 높으면 그 모국어 판정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케이. 아 이거 저거 따라가려면 오컬트를 찍어야 되나? 아직 고민되네. 뭐 예를 들면 계약서 같은 걸 읽는데 계약서 말이 어려우면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난 정말 현실적인 고등학생 느낌으로 가야지. 망하던 말던 일단 현실의 그 캐릭터의 느낌에 이입을 해야겠어. 아 그래. 일단 건강 수치가 존나 높으니까 그래 근접전 격투를 좀 한다고 해야겠다. 수영 선수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근육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야 맞으면 골로 가죠. 그래서 골로 갔네. 민첩이 중요하지 않냐? 무슨 소리야? 얼마나 건강이 떠는데. 그럼 좀 잠시 화장실을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오케이. 90을 어디다 찍지? 다들 어디다가 찍었는지 좀 볼까? 다들 과학이나 막 그런 데 찍었구나. 난 과학도 올려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공학, 기상학, 국문학, 물리학 거의 국가대표네. 야 아, 국가대표 아니야? 수영 선수예요. 저 쩔어. 대단해. 식물학? 식물학? 식물학을 올리자고? 왜 식물학을 올려? 그 실패한님. 내가 언제 어떻게 알고? 과학에. 제가 수학을 찍었는데 수학에 기본 수치 10이라고 적혔는데 저게 뭔가요? 저것은 이제 기본 수치를 10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기본 보면은 기본치 10 옆에 수학 바로 옆에 검은색이 10 있잖아요. 이거 예. 내가 바꾸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좋았어. 재미있다. 야, 뭘 더 찍지? 좋아, 이쪽이다.
주제에 어떤 학생이 되고 있는 거지? 저요? 아니면 누구요? 누구? 아니 모두 다요. 도대체 어떤 학생일까? 매우 기대된다. 아, 나 이거 오케이. 이거 해도 되겠다. 나는 이거는 정도? 그 정도. 아, 됐다. 저 다 찍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때요? 자. 뭐하는 학생이죠? 뭐하는 학생이죠? 특공무술 하는 학생인가? 수영 선수예요, 수영 선수. 아, 수영 선수요? 네네네. 아. 이제 수영 선수라서 이제 수영 스탯 당연히 높죠. 그리고 네. 이제 수영 선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접전 격투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학생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정과 정신 분석과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대회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데 나가기 때문에 정신적인 멘탈 관리를 평소에도 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생존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친구가 심심할 때마다 읽던 책이 있어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아, 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동굴에서 살아남기 이제 그런 이제 책들을 이제 취미삼아 읽었기 때문에 로빈스 크루소 약간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취미로 읽었기 때문에 생존술이 좀 이제 늘어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단한데? 이것저것 많이 익힌 참한 학생이네요. 네. 저도 다 찍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구름이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현실 고등학생이랑 중학생 때 다독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해서 그 자료 조사는 만렙. 네, 그리고 이제 듣기는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듣기 같은 게 좋아지고 그리고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원래도. 그래서 관찰력도 딱 저 정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요거 화학이랑 수학은 제가 전공으로 이과에서 전공으로 선택했던 것들. 네. 그리고 암호학은 제가 약간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암호학 책이나 이런 거 많이 읽었거든요. 모스 부호라던가. 그래서 암호학이 좀 주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저희 TRPG 상 제가 암호학을 뺐었는데 여기 암호학이 안 빠져 있네요. 그래서 그거 죄송합니다. 이거 암호학은 지금 뭐였지? TRPG에서 약간 밸런스 붕괴를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스탯이라서 요거는 암호학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상처받았어요. 화학 20이랑 수학 20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컬트 정신분석 요런 류는 제가 음모론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책을 읽다 보니 아주 약간의 지식을 얻었고 심리학도 이제 책으로 통한 아주 약간의 지식! 얘는 많지 않아. 그리고 이제 외국어는 제가 이제 드라마, 뭐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아니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어는 뭐 언어를 따로 하나 선택해야 되나요, 혹시? 네. 아니요,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대요. 네네. 원래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는, 오리지널에서는 외국어 언어를 선택해야지만, 저는 통틀어서 외국어라고, 네, 지정해놨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습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습득된 외국어 능력치. 그리고 한국어는 당연히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전 실제로 고등학생 때도 단 한 번도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책으로 다져진 언어 실력, 이렇게 했고, 근데 응급처치는 제가 저기 친화력이 개똥이라가지고 얘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혼자서 이제 그 다친 거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의 응급처치 그런 걸 줬습니다. 딱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선생님. 네. 저 하나 바꿀래요. 아, 예. 뭘 바꾸실 건가요? 예, 생존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은 미친 생각인 것 같고요. 운동선수인데 그래도 운동선수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거 뭐냐 그 근육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약간 뼈에 대한 지식이 약간 있으니까 응급처치에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현명해, 현명해. 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생존술은 미친 것 같아요. 아, 재밌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 저도 일단 다 찍었어요. 좋아요. 네, 그럼 랑월님 캐릭터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네. 네. 네. 일단은 그 뭐냐 뭐 과학이랑 외국어는 뭐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심리학은 이제 좀 관심 분야라고 보면 돼요. 네. 이제 오컬트는 애가 좀 괴짜다. 크툴루 지식도 있고 하니까 좀 그쪽으로 애가 좀 살짝 마탱이한 그런 괴짜로 좀 찍어봤어요. 오. 아. 그리고 은밀행동이랑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 제가 근력이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중학생 때 좀 빵셔틀로 많이 굴려먹고 좀 얻어맞기도 해가지고. 예, 네, 부모님한테 들키기 싫어서 혼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 치료하는 법 배웠고, 그리고 일진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제 빵을, 매점에 빵을 사러 갈 때,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원하는 빵을 먼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예, 네, 그 정도? 그거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격 같아요.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격 같은데? 아, 저도 왠지, 어라? 나 몰라? 나 이럴 거 같아요? 익숙한데요? 네, 어라? 어라? 이상하다? 어라? 어라?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지금 있는 친구들 소중히 여기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나마 고등학교 와서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중학교 때 안 좋은 추억이 네, 많으셨다. 중학교 때 좀 많이 당한 게 있었다. 네네. 그럴 수 있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캐릭터는 충분히 만든 것 같고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관계인지 그런 거를 조금. 아, 네. 일단 저는 그냥 운동만 한 친구라서 여기 공부하는 샌님들이랑 별로 안 친해요. 아, 별로 안 친해요? 네. 아, 그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약간 같이 다니는 그룹에 있는 그런 친구라고. 그러면은 뭐야 네. 가이코님은 제가 좀 그 먼저 접근해 친해진 걸로 합시다. 제가 그러니까 뭐지? 저 친구 수영 잘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좀 뭐 국가대표 이런 거 같은데 좀 인맥 좀 넓혀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 쳐요 제가. 아, 어째? 그러니까 그 속내를 숨기고 그냥 좀 다가갔다. 그러면은 있잖아 그것도 어때요? 구루미님 같은 경우에는 네. 랑월님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런 안 좋은 추억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왔는데 혼자서 밥을 먹으니까 너 왜 혼자서 밥 먹어 하면서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친해진 케이스. 그치 저도 아싸니까 혼자서 밥 먹고 서로 혼자 밥 먹네 이래서 친해진. 그러니까 동지감. 아싸끼리 친해진 친구. 가이코님이랑은 어떻게 하지? 저랑 가이코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랑월님이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친해졌으니까 자연스레 내 친구도 있는데 같이 걔랑 밥 먹자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레 친해진 걸로. 랑월님의 친구로 소개받아 친해진 친구? 네. 그렇죠. 친구의 친구. 네. 아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칸은 그 가장 소중한 사람. 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넣는 란입니다. 아, 오케이. 네. 한 칸씩 아래로 못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미안해요, 실피아님. 미안해요. 내가 봐버렸어요. 괜찮아요. 평소에. 가장 소중한 사람? 이 게임에 안 나와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면 되죠? 아, 네, 물론이죠.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굳이 안 적을래요. 네. 아, 굳이 안 적어도 된다면? 네,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라월님 적어놓은 거 너무 웃겨. 혼밥 왔어. 동질감으로 친해지. 가이코 인맥 넓히기요. 일단 친구 인맥 넓히기.
이상하다. 인성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인성 문제 있나 보네요. 저 재방송 시청자분들이 제 거 설정 뭐지? 인간관계 설정 보고 우욱하는데요. 네. 뭐야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다가온 녀석 하지만 나쁜 놈은 아니고 왜 이거 무슨 일본 애니 소개도 아니고 이거 뭐야 아니 저 녀석 기분은 나쁘지만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은 나쁘지만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은걸 라온의 소개를 받았다 친구가 없는 거 보니까 같은 아싸인 것 같다 아, 오케이. 와, 저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의 상처 한 10번 입고 간 것 같네요. 아, 1D100 굴려드릴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편 게임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네. 원래 본편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어레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본편 시나리오랑은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실피아가 약간 지금 말하는데 버퍼링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여기서 여러분 채팅으로 막 예를 들면 뭐 스포 같은 거를 하시면 그 이야기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그 그리고 혹시요 그 이번 네. 세션은 소지품은 허락되지 않나요? 이번 세션은 소지품 허락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가져가지? 네 충분히 네. 아,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가지고 다닐 만한 선에서 몇 개 챙겨가는 것도 나쁘잖아요. 저번 시즌 때 소지품이 허락되지 않아 소지품이 어떤 거고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니까 뭐 만약에 가방 들고 다닐 수 있고요. 책 같은 것도 들고 다닐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죠. 급하면은 가방도 돼요? 뭐 그 이제 키퍼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빠꾸를 먹는 거긴 한데 일단은 고등학생이면 챙겨갈 수는 있겠죠. 네. 네, 고등학생 주머니에 있을 법한 것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이코님 채팅창에서 무서운 거 봤어요. 뭐죠? 이코님 채팅창에 소드 있었어요. 프로틴이요? 프로틴이요? 세상에. 물에 녹지 않을까요? 수영 선수인데. 여기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핸드폰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기본 소지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제 핸드백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그 손에 들고 다니는 거 뭐라 그러? 그 백 무슨 백인데? 에코백. 어 맞아. 에코백. 에코백이 있는데 안에 이제 수영복이랑 그리고 기본적인 그 뭐냐? 그 영양제 약간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머니. 아, 주머니예요. 주머니. 네. 주머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에 네. 주머니에 왜 들고 다녀요? 에코백이 있는데. 교복 안에 있을 법한 그런 정도만 허용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할래요. 책 뭐죠? 읽는 거 좋아하고 약간 자료 수집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뭐지? 그 이렇게 동글동글 그 스프링 수첩에 그 볼펜 껴져 있는 거. 아, 네. 그 기본 소지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필기구 메모장도 기본으로 치나요? 네, 그런 것도 기본으로 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으로서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을 법한 거는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라이터도 따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라이터도 됩니까? 라이터는 스페셜합니다. 라이터 넣어줘서 됩니다. 사실 원래 되게 융통성 없게 따지면요. 저희가 이거를 미리 안 적고 가면은 주머니에 메모장이 있는지 행운을 굴려봐야 돼요. 원래 융통성 없게 따지면. 저 그러면은 라이터 넣을게요. 약간 담배 피는 약간 양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럼 라이터 허용해 드리겠 그럼 담배는 문제 있어 그럼 그거구나. 담배는 넣죠? 기왕이면. 담배랑 라이터 있습니다. 예. 아 오케이 담배와 라이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담배와 라이터. 네. 있을만하지. 폐활량 손실 오는데 담배 피우시. 폐활량 손실.
어, 수영 선수인데 수영 선수인데 폐 조질 텐데 담배 피네. 어, 아닌 것 같아요. 예, 라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뭐라 해야 돼? 뭐가 좋지? 씨, 오컬트 막... 오컬트 좋아하는 고등학생이 들고 다닐 만한 게 뭐가 있지? 뭔가 좀 안 쓰려도 좀 뭔가 챙겨갈 만한 거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나도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아, 저 그거 아 그거 괜찮겠다. 파스 뭘까? 그 조그마한 물파스 몇 개 있다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아, 파스요? 파스, 네, 물파스. 아, 네, 물파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저 정했어요. 네. 저는 여자니까 눈썹 칼. 네? 눈썹 칼이요. 아, 아 눈썹 칼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파우치에서 이렇게 뭐지? 정리하다가 그냥 구멍이 딱 넣어놓은 거지. 그런 느낌. 왜요? 혹시 1등을 죽이려고요? 너만 없었다면 내가 1등이었을 텐데. 눈썹 칼 너무... 사람을 죽어? 너무 속상해. 내가 1등이 될 수 있었는데. 저 혹시 그 트럼프 카드 되나요? 트럼프 카드 됩니다. 어, 오케이. 나쁘지 않다. 저 일단 물파스 적었어요. 네, 물파스. 이거 솔직히 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 귀여워. 뭐하지? 뭐 예를 들면 뭐 응급처치 그래. 주사위 굴릴 때 1 정도 더 올려준다던가. 저도 알핑 뭐 가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필기구랑 뭐였지? 우리 공짜로 주는 거.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 뭐, 여러분들의 그 뭐 들고 다닐 거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 캐릭터 설정이에요. 어떤 뭐 어떤 미친 캐릭터가 주머니에 물파스 넣고 붕대 넣고 스포츠밴드 넣고 바탕 넣고 다녀. 어떤 야, 미친 캐릭터가. 야 의학 관련이면 쌉 가능인데. 아 그 뭐지 가이코님 생존 응급처치 대신에 생존술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 생존술 50, 45나 찍었으면 충분히 개연성이지 않아요? 그런 거 들고 다녀도? 아 그런가? 일단은 아, 기본적으로 아, 학생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웬만해서 RP로 활용할 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 그래 맞네. 운동선수니까 반창고 정도는 있겠다. 어 반창고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아, 붕대나 방창고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어 붕대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반창고까지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예. 야, 앞으로 잘 역시 붕대는 좀 과하네요 역시. 네, 우리 메이크업. 아, 바세린이요. 바세린. 바세린이요? 이슬 같은데 이렇게 보습해주는 바세린. 아 바세린.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나요 학생 때? 저 그 어 그 바세린 팔잖아요. 그거 저 건조해서 많이 잘 들고 이렇게. 오케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바세린. 네, 바세린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화상약이라고 하면 되나요? 일단 화상약? 네, 화상약 정도. 아, 저 학생증도 있다고 할게요. 학생증 아, 있어야죠. 네,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양아치라서 안 들고 왠지 잠깐 그럼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는. 왠지 양아치라서 안 들고 다닐 것 같았는데 왠지. 저희 방 채팅창에 고등학생 때 구급상자 들고 다니는 분 계시는데요? 아, 근데 그 있어요. 저도 학교 때 구급상자 들고 다니는 친구 있었는데. 정말요? 들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주머니에 구급상자를 넣고 다니진 않잖아요. 주머니에 구급상자를 넣을 수 없잖아요. 네. 네. 들고 다닌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아, 저 껌, 껌도 있어요. 저 껌 있는 걸로 할게요. 아, 네, 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풍선 껌. 저 도라에몽 만든 주머니 아니죠, 가이코님? 풍선 껌 무슨 맛? 아, 저 그 훌라. 훌라 맛. 오케이, 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풍선 껌. 어, 풀 X로 할게요. 아, 그 네, 혹시요? 이거는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 예. 오컬트 쪽으로 모조품 의식용 당근 가능해요? 고무로 만들어져서 타격도 찌르기도 절대 못하는 그냥 좀 관상용? 네네. 겉으로 보기 그냥 칼 같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의식용 칼. 품, 고무. 의식용 단검. 저 이코님 주머니 도라에몽 주머니 같아요. 아니, 도라에몽 주머니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 말고도 그 학생, 교복에서도 그 주머니가 있잖아요, 교복에도. 아, 그니까 막, 하나는 그 마이마이 앞주머니, 뭐, 하나는 뭐, 이렇게 뒷주머니,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쵸. 아, 그럼 괜찮네.
저 약간 주머니 하나에 저게 다 있다고? 이래갖고 되게 도라에몽 주머니 같았어. 와, 마이 겨울에만 들어본다. 그러면 저 마이 하나만 더 추가해도 돼요? 응? 사탕이요. 저 사탕 맨날 먹고 다니겨서. 사탕 어떤 사탕? 막대 사탕? 청포도 사탕 아니면 청포도 초파칩스. 사탕. 추팝춥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초파칩스. 네, 추팝춥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사탕 좋지. 추팝춥스 무슨 맛? 좋아요. 저는 오렌지 맛이요. 오렌지 맛 추팝춥스 인정. 오케이. 저 풍선껌 말고 아이셔도 있다고 할래. 아이셔도 있습니다. 아이셔 오케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이셔 네, 아이셔도 있습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이셔. 이거 점점 굉장히 괴랄해지고 있는데? 아 진짜 갑자기 이분들 고딩돼가지고 지금 가실 거를 다 챙기는데? 여러분 지금 소풍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네, 소풍 가는 거 아니시니까요. 나 학교예요. 학교 간 거예요. 학교. 아, 그러니까 학교니까 학교에서 네. 뭐 아이셔 풍선껌 뭐 마이쮸 들고 다닐 수 있죠. 뭐 아, 네, 겁나 많이 들고 다니긴 하죠. 인정합니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라 배고픈 것 같지? 운동선수라 배고픈 것 같아. 아, 저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전더 이상 주머니가 남아나질 않네요. 10만 원 추팝주스에 주머니가. 추팝주스에 바세린 찍어 먹는 구루미. 아니, 안 찍어 먹어요! 왜 바세린을 찍어 먹어요! 아, 바세린이 사장약이기도 해요? 몰랐네. 자, 그러면 다들 다 이제 챙기실 물품들, 이제 주머니 있을 법한 물건을 다 정하신 건가요? 네, 다 네! 정했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세션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그럼 잠깐 화면 조정 좀 하고요. 아, 게임 시작하자마자 풍선껌 씹어야지. 자, 여러분들은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자, 몰입을 잡으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야, 용어 중에서 그 아까 주사위 용어는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산수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산수치는 정신력을 뜻합니다. 용어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것 같아서 네, 그 정도만. 네, 산수치가 이제 정신력이라는 거, 그 정도를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용어 설명이 조금 필요할 때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산치 핀치, 산치 핀치.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교실입니다. 지금 시간은 쉬는 시간이고요. 쉬는 시간이고, 네, 친구들과 떠들고 있습니다. 대충 오후 몇 시인가요? 오후 수업이 아니고요. 오전 수업입니다. 오전 아, 수업이고. 오전 수업이구나. 오전 수업이고 지금 쉬는 시간이며 다음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수업을 지루하게 한다는 사회 선생님입니다. 말이 너무 느려서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아, 으이씨, 또 졸려 죽겠네. 아, 저는 수업 안 듣고 있습니다. 그 뭐냐, 그 운동하러 가가지고 수영장 쪽에 가 있어요. 아, 학교에 있는 수영장. 아, 아니요, 교실에 다 같이 있다는 일단 네, 아, 오늘 운동이 없는 날이라서 네. 아깝다, 젠장. 저는 자고 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이 아니고요. 쉬는 아, 시간입니다. 쉬는 다음 시간이요? 시간이 사회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이. 아, 책 읽고 전 있어요, 자고 책 읽고. 저는 노트에 뭔가 그냥 아무거나 끄적이고 있어요. 오컬트 용어 끄적이고 있는 걸로. 저 갑자기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랑우라 너뭐 하냐? 아, 이거 너 혹시 그 예전에 그 뭐야 그아 이걸 크툴루 용어를 바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오징어와 그 바다의 그 버뮤다 삼각지대란 그 소설 알아 너?
아니 그 내가 감명 깊어가지고 뭐... 거기 지금 스토리를 내가 각색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혹시 볼래? 오징어와 버뮤다 삼각지대? 오징어는 좋아하는데 그건 뭐야? 버뮤다? 아이, 그... 오징어를 버무리는 음식이야? 아이 그런 것도 모르냐? 그 오컬트 서적 보면은 그렇게 나와. 버뮤다 삼각지대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왓센즈 하면서 버뮤다 삼각지대가 아 그 모르시는구나. 그 안에 사람이 그 사람이 들어가 보신다. 됐어 됐어. 어우 정신없다. 난 그냥 잘난다. 아이 그래 뭐 모를 수도 있지. 자 그러면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구름이는 네 평소에 이제 같이 지내던 랑월과 가이코가 그렇게 재밌게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쟤는 맨날 똑같아. 아유 책 좀 읽지 가이코. 어 누가 내 얘기했냐? 나 누가 내 얘기했냐 누구냐? 아 랑월 너냐? 아이 나는 뭐 그냥 이거 글 쓰느라 바쁘지. 쟤 르미한테 물어봐. 아 뭐야 너가 나 불렀냐? 아니야 안 불렀는데 무슨 일이야? 아 그래? 다시 자야겠다. 아이 내가 뭔가 들었는데 확실히. 하여튼 귀만 좋다니까 쟤는. 가이코 안 잔다. 아 여기서 아니, 여기서 가이코님 듣기 아, 판정 울리면 안 돼요? 아 뭐야? 아, 나 종을 넣었는데? 아, 나 잘 테니까 선생님 한번 깨워줘. 야, 책은 꺼내놓고 자. 아, 이번 시간, 아우, 그 사회가, 아, 그 쌤, 개 졸려죽겠네. 도대체 몇 그 건데 사회를 아우. 배워야 돼. 네,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동안 이제 정말 익숙한 이제 선생님이 오십니다. 사회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사회 수업이 시작되었고. 그 사회 선생님의 이게 느릿한 말이 이어집니다. 아 이때는 아 어디 보자 이때는 말이야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루한 수업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잠이 들게 되죠. 세상에. 아유 진짜. 아니 저 쌤 왜 오늘따라 더 저러냐. 아유. 아 사회 쌤 운동하면은 피지컬 짤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동안, 네,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떴을 때는 여러분들이 있던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은 동시에 눈을 뜹니다. 뭐야, 여기는 어? 또. 야, 갈코, 일어나봐. 야. 지금 얘는 아주 천하가 태평해, 지금. 아. 뭐야. 일단 주변 좀 봐봐라. 좀 이상한데 온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어디야? 뭐지야? 벌써 야자 시간이냐? 아니. 그리고 일단 주위 한번 둘러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 둘러봤을 때 평범한 어떤 가정집 같은 그런 형태의 평범하진 않네요. 그 난로가 있고 어떤 산장이 있는 법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난로가 있는 집이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있으며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 좌우에 작은 문이 있고 여러분들 뒤에는 커다란 문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건물로 막 이런 형태의 이제 지역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 그 가장 가까운 문에 근처에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가장 커다란 문 근처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야, 이거 뭐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뭐랄까. 약간 이거 방이 여기 방이 생각보다 깨끗한데 약간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우와. 저는 큰 문을 열어봅니다. 네. 그냥 나가면 네. 되지 뭐가 문제야? 네. 당신이 큰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쟤는 이럴 때도 아우 태평해가지고. 저는 가운데 테이블에서 눈에 띄는 인형 두 개가 보입니다. 어머. 네. 검은 인형이 여러분들을 보며 말합니다. 여기는 인형의 회랑. 흰 인형이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다섯 개의 방과 여섯 개의 인형이 있습니다. 검은 인형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밖에 나가시려면 네 개의 열쇠를 모아 이 방에 있는 문을 열지 않으시면 안 되시와요. 그리고 흰 인형이 말합니다. 네 개의 열쇠는 우리 이외에 네 개의 인형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인형이 말합니다. 여섯 개의 인형은 모두 사이좋은 친구. 열쇠를 받으시려면 다른 인형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사와요. 흰 인형이 얘기합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한 명이지만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그의 말을 전부 믿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검은 인형이 말합니다. 제한 시간은 4시간. 그때까지 여기를 나가지 않으면 우리와 사이좋게 인형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사와요. 세상에. 있잖아. 그러면은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네. 야, 이 멍청아, 지금 인형이 여섯 개래잖아. 우리가 인형이냐? 아니야?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얘네 말고 다른 일도 있겠지. 한번 여기 조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 그러면 얘네들한테 물어봐서 인형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되지 않나?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얘들아, 너네 다른 인형은 어디 있는지 아니? 다른 인형들은 각 방에 한 명씩 있습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애가 있니? 그거는 저희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와요. 혹시 그러면은 인형 상대로 심리학 굴릴 수 있나요? 네, 인형 상대로 심리학 굴릴 수 있습니다. 1D100입니다. 어떤 심리를 알아보고 싶습니까? 저 둘이 거짓말 하는지? 네. 네, 심리학 58. 랑월의 심리학은 75로 가요. 75. 85인데요? 85로 성공입니다. 자, 랑월은 인형의 심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인형인지라 표정이나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이 변하지가 않아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야, 랑월아, 너 뭐 하냐? 아니, 이거 얘네들이 지금 구라치는지 보려고 했는데 모르겠다. 나는 이게 무슨 소리야. 야,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야, 검정아, 나 남자냐? 맞사와요. 남자죠? 야, 흰색아, 나 남자냐? 네. 제가 알고 있는 판단 하에서는 남성으로 판단됩니다. 야, 얘네 둘 다 거짓말 안 한다. 야, 검정아,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거짓말 한 애는 무조건 거짓말만 해? 그것도 저는 잘 모르는 것이 와요. 야. 너네는 왜 인형이 말하는데 하나도 안 놀래? 야, 나 우리 집에서 인형이랑 맨날 혼잣말 해가지고 익숙한데? 야, 나는 저런 거 소설 속에서 많이 봤다. 아니, 얘네 너무 노담 아니야? 아니, 근데 뭐 솔직히 여기서 놀래봤자 뭐 있나? 나가야지. 나 빨리 나가서 나 빨리 운동해야 돼. 넌 정말 단순한 뇌를 가져서 그럴 때가 부러워. 아, 근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거 시계 같은 건 뭐지? 그러네. 뭐가 있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계를 바라보니 시계에는 12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 이거 아니냐? 아까 그 4시간이라 얘기했던 거? 그런 거 같은데. 그럼 4시가 되면 우리가 인형이 된다는 거? 야, 검정아! 야, 검정아, 여기 혹시 현실 시간이랑 저 시계랑 우리 1초랑 똑같아? 시간이?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이와요? 그러니까 너네들 4시간이라고 해놓고 2시간 지났는데 4시간 땡 이런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 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비스가 있냐 없냐야? 저희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형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똑같냐는 말이야. 거기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것이 와요. 구름이, 야, 구름이, 너 생각보다 머리 좀 썼다. 네가 바보인 게 아닐까? 야, 우리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급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4시간이라고 해놓고 30분 만에 땡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 지금.
아, 그러면은 일단은 뭐 가만히 있어봤자 뭐 없잖아? 여기 1번이라 적힌 문으로 가보자. 아, 아니다. 아, 그래. 야, 검정아. 너 혹시 껌 좋아하냐? 응? 껌? 여기, 네, 그리고 검정이 네, 고개를 갸웃하며 당신을 쳐다봅니다. 자, 봐봐. 이게 껌이라는 거야. 이걸 씹으면은 맛도 나고 풍선도 볼 수 있어. 네, 검은 인형은 껌뻑거리면서 당신의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랑어랑. 뭐 이거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하나만 알려줘봐. 무엇을 말하시는 것이와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힌트 같은 거 좀 봐. 아, 힌트 말씀하시는 것이와요? 그치, 그치. 앞에 있는 저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되시는 것이와요? 이 문이 안 열리니까 지금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인형이라서 지금 머리도 안 돌아가냐?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야, 너 무슨 우리 할머니 같다? 우리 집 아이고. 할머니도 내가 앞에 나가면 아이고 이코야 또 그러니 저런 이러는데 저는 PTSD 올 뻔했어. 저는 요 대화에 질려하면서 저기 난로 저 A 쪽으로 다가갈게요. 네. 저 맞아 랑호랑. 응. 네가 가 있는 그 벽난로 위에 A라는 글자는 무슨 뜻일까? 그러게 한번 지금 봐야지 하고 난로의 관찰 굴림 해볼게요. 네, 그 난로의 관찰 굴림 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잠깐만요. 아이. 이거를 복사해놓는 게 편하겠다. 야, 흰새가 너는 껌 좋아하냐? 아오! 오! 뭐야! 네, 그러면 랑호는 난로의 근처에 다가가서 난로를 구경하다가 난로의 불이 바지에 옮겨붙었습니다. 아우! 아우 진짜!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아우 여기 불 왜 이렇게 쓰이고! 오, 야, 너 뭐해? 너 뭐하냐? 일단 불 바로 끌게요 지금. 야, 네, 내가 불을... 꺼줄게. 내가 밟아서 꺼준다. 야, 너 저리 가, 씨. 자, 아무튼 랑월은 바지에 있는 불을 정리했고, 랑월은 불 때문에 1만큼 피해를 받았습니다. 아우, 아프라, 씨. 어, 야, 이거 화상 입은 것 같은데. 야, 내가 파스 가져왔거든. 야 그래 야 그거라도 해봐라. 아우. 어 그래. 야 근데 화상에 파스 발라도 되냐? 아 모르겠다. 일단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 어 그런가? 네. 그러면 가이코는 랑원에게 그 화상에 파스를 바랍니다. 행운 판정 굴리겠습니다. 가이코 1D100입니다. 하필 행운이야. 응금처치도 아니고. 대성에. 저런. 네, 다리가. 아주 아주 쓰립니다. 야, 그치. 아우 더 아파. 아우. 아 그래? 네. 야 역시 화상에는 파스는 아닌 것 같다. 야. 그럼 바세린이지. 나 바세린 갖고 있어. 네, 랑원은 정신에 1만큼 있습니다. 아우. 야, 그말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내가 파스 꺼낼 때 왜 얘기 안 했어? 생각을 못 했어. 생각이 없네. 넌 정말 인성 문제 있어? 야, 그러지 말고, 야, 그 뭐든 줘봐. 아우 너무 따갑다 이거. 바세린 발라줄게. 그래. 네, 그러면 구름이가 랑월에게 바세린을 발라줍니다. 네, 그러면 응급처치 굴려보겠습니다. 1D100입니다. 오. 31. 성공했으므로 바세린의 효과로 상처가 제법 나은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우 좀 낫네요. 아유. 아, 씨, 너 때문에 흰색이랑 얘기 못했잖아. 야, 흰색아. 네, 말씀하세요. 너 아이셔 좋아하냐? 뭐야? 아이셔 이거거든? 이거 먹으면은 찡그리고, 뭐 얼굴 찡그리면서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이거 줄 테니까 힌트 좀 줘봐. 야, 그러면은 이 말 하는 동안, 야, 루미야, 너 혹시 요 난로 너도 한번 보면 봐봐라, 이거. 나 지금 잘 모르겠다, 나는. 그래? 내가 한번 볼까? 저도 난로 관찰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D100 굴리겠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구름이는 성공입니다. 관찰이 90, 성공입니다. 네. 딱 네, 구름이가
네. 구름이가 난로 안을 살펴봤을 때, 난로 안을 살펴봤을 때, 난로 안에 불은 이렇게 화르화르 잘 타고 있습니다. 그 철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라골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야, 라골이 너 진짜 운 없는 애구나. 아유, 아우. 야, 얘들아, 근데 이러고 있을 바에 그냥 아무 문이나 열어보자. 내가 여기 1번이나 적혔는데 문 한번 열어볼게. 그래. 오케이, 그래. 야, 일단 같이 가보자. 혹시 뭔 일 있을지 보니까. 나도 같이 가줄게. 근데 먼저 들어가는 건 이코 네가 들어가. 아, 걱정하지 마. 니네는 겁쟁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묘하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1번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네. 네, 1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는 음향실 같은 느낌의 방이 보입니다. 되게 푹신푹신한 소파 같은 것이 놓여져 있고요. 가운데는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져 있으며 그 테이블 위에는 노란색 불꽃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빨간색 인형이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빨간색 인형? 네. 야, 너도 거짓말하냐? 뭐? 너 혹시 거짓말 칠 줄 아니? 갑자기? 거짓말? 넌 뭔데? 누구야? 나 야. 남자냐? 어? 야, 이코 가만히 있어봐. 야, 빨강아, 너 혹시 열쇠 어디 있는지 알아? 열쇠는 어떤 열쇠? 여기 나가고 싶은데 혹시 열쇠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쇠는 내가 하나 가지고 있긴 하지. 어떤 열쇠를 말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걸? 요 밖에 1번, 아 뭐야, 그 홀로 가서 가장 큰 문 여는 열쇠 혹시 있어? 큰 문 여는 열쇠? 밖으로 나가는 열쇠. 야, 아니다. 야, 너 열쇠가 몇 개 있니? 열쇠 한 개 있지. 그럼 그거 줘. 싫어. 왜? 아니, 내가 왜 줘야 돼? 그럼 왜 안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야, 빨강아, 혹시 그 열쇠를 밖에서 우리가 너한테 뭐 해줘야 되는 게 있어? 글쎄. 나는 지금 매우 만족스러운데? 난 엄청 불만족스러워. 난 그 열쇠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은 그 열쇠를 줄래? 글쎄, 나는 별로 주고 싶지 않아. 너 인형이지, 그치? 아, 그럼. 여기 테이블에 마침 촛불 있는데 너를 지져버릴까? 아, 또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뭐야? 야, 아니면은 너 혹시 풍선껌 좋아하냐? 풍선껌? 예, 봐봐, 이게 풍선껌이란 건데 씹으면 쩍쩍 갈라지면서 풍선을 볼 수 있는 신비한 껌이야. 너 이런 거 본 적 없을걸? 이거랑 열쇠랑 바꾸자. 너나 많이 먹어. 뭐야, 먹는 건 어떻게 알았어? 씹는 거라네. 똑똑하네. 너 그러면 그냥 불에 지져질래? 나 너무 목이 고파지는데. 야, 그러면은 얘가 너한테 말 안 걸게 할 테니까 열쇠 소식 줄 수 있어. 아, 왜 자꾸 달라고 하는 거야? 싫어. 그럼 주지 마. 됐어. 필요 없어, 나도. 안 받아. 그래? 아, 벌어서 안 받아. 야, 필요해. 야, 우리 필요하다고. 아, 몰라. 안 준다잖아. 와, 저 노담 진짜. 일단 방 한번 관찰해 볼게요. 또 다른 특별한 게 있나? 네. 방을 어디를 관찰해 보겠습니까? 테이블 쪽이요. 네. 테이블, 이제 A, 여기 B라고 적혀 있는 테이블, 혹은 저기 앞에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B 말고 그 앞에 있는 테이블이요. 네. 앞에 있는 테이블을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습니다. 어? 오. 틀어봐요. 네. 이거, 그, 뭐라고 하죠? 그, 워키토키?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트는 기기가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는 안에 없는 건가요? 네, 그 틀어봤을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안에 비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저기 서랍 같은 거를 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 옆에 있는 선반을 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CD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리는지 열어봐요 한번. 네, 열어보면 열립니다. 저는 빨간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노래 듣는 거 좋아하냐? 노래? 아니? 그럼 이거 뭐냐? 뭐긴 뭐야, CD지. 그러니까 무슨 CD냐고 묻잖아. 너 내가 바본 줄 알아? 아, 바본 줄 알았지. 미안. 자, 난 몰라. 저거 무슨 CD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이 CD를 하나하나씩 한번 지져볼까? 그러면 파랑이가 매우 슬퍼할걸? 파랑이? 파랑이? 혹시 야, 너네 혹시 뭐 무지개 특공 특전대냐? 무지개 특전대가 뭐야? 아니, 나 아니야. 뭐 내가 옛날에 재밌게 봤던 만화 있어. 야야, 이코야, 이거 이러지 말고 다른 방도 다 둘러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뭔가 만족시켜야 되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넌 역시 똑똑하구나. 야, 빨강아. 응. 넌 파랑이 뭘 좋아하는지 아냐? 파랑이? 알지만 뭐 말해주길 원해? 말해주길 원하지. 글쎄. 파랑이는 그냥 맨날 자. 자?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네. 맨날 자. 파랑이는 옆방에 있어? 파랑이는 글쎄 어디 있을까? 아무튼 파랑이는 말이지 맨날 어둠이 무섭다고 하는 겁쟁이라고 하죠. 어둠이 무서워? 야, 그러면은 이거 난 이거 양 이거 뭐냐 거기 어두 뭐 방이 어둡냐 거기? 모르지? 몰라? 너네 뭐 친구끼리 교류 같은 거 안 하냐? 너 맨날 이 방에 있어? 지금은 없어. 지금은 모르지. 지금은 없어? 그러면 랑어라 일단 네 말대로 방을 둘러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일단 다 둘러보자. 응. 애들 말하는 것도 얘랑 좀 난 얘랑 좀 씨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씨, 너 진짜 죽을래? 그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나가야지, 이코야. 너 인형 되고 싶어, 이코야? 아, 모르겠다. 2번 가보자. 그치? 야, 빨강아, 잘 있어. 좀 이따 올게. 아, 또 온다고? 알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번 문으로 향합니다. 좋아요. 이 물소리 소름 끼쳐. 자, 여러분들이 2번 문 방을 열고 들어가니 극단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이 보입니다. 근데 안을 대충 보니 어린이 방 같이 좀 생긴 느낌입니다. 네, 근데 안은 좀 극단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 네,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저기 보이는 책상 위에는 녹색 불꽃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녹색 불꽃이 올려져 있으며 그 위에는 파란색 인형이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촛불은 노란색이었는데 여기는 왜 초록색이지? 그러게? 색깔이 달라. 야, 이거 인형 색깔이랑 촛불 색깔이랑 같은 거 매칭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그러게. 적당히는 빨강이니까 빨간색 촛불이라 괜찮은 건가? 야, 파랑아. 야, 네가 보기에 난 남자냐? 몰라.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너 관심 있는 게 뭐니? 나 글쎄. 모르겠다. 야, 너 혹시 열쇠 있냐? 열쇠 있지. 내놔. 싫어. 랑어라.
응. 아까 빨강이가 파랑색을 파랑이는 어둠을 무서워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면 촛불을 가지고 딴 방에 가서 이 방을 어둡게 만들면 말을 듣지 않을까? 방금 들었지? 이 누님 무서운 누님이야. 너 임마 이 누님 말 한마디면 너 이거야 임마. 아, 불을 끌 순 없잖아. 혹시 모르니까. 그럼 불을 옆방으로 옮겨다 놓으면 무서워지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나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열쇠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쁜 놈이 되든 살인마가 되든 상관없어. 우린 열쇠가 필요해.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까지 안 주는 거야? 주기 싫으니까 나는. 나도 내가 왜 너네 따라줘야 돼? 파랑아. 아 그래. 야 파랑아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뭘 하면은 열쇠를 주고 싶어질까? 나는 너무 졸려. 재워줄까 영원히? 어 좋지. 그럼 영원히 재워줄 테니까 열쇠를 주면 영원히 재워줄게. 먼저 도움을 줘. 네가 자면 열쇠를 못 주잖아. 내가 그 정도로 바본 줄 알아? 어. 야 파랑아 그러면은 너 다른 애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고 있니 혹시? 누구? 빨강이. 아 빨강형. 빨강형은 책을 좋아하지. 근데 책을 항상 정리를 안 해서 맨날 노랑이한테 혼나. 빨강 노랑. 그럼 노랑이는 뭘 좋아하니? 노랑이는 깔끔한 걸 좋아해. 자기 방을 제일 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네 방이 아닌가 본데? 여기가 제일 깔끔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난 방금 전곡을 찔렸구나. 너 이 자식 말을 회피하는 걸 봐서는 엄청난 지금 전곡을 찔린 게 분명해. 세상에 의외로 이코가 저렇게 예리했었나? 파랑아. 파랑아. 네, 파랑이는 네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야! 야, 그 뭐냐 너 CD 듣는 거 좋아? CD 듣는 거 좋아하냐? CD? 나 음악 좋지. 그래? 너 나랑 같이 저기 뭐냐 1번 방에 좀 같이 갔다 올래? 왜? 같이 CD 들으러 가자. 거기에 CD가 존나 게 많더라야. 그래, 좋아. 그래, 나 내 듣고 1번 방에 좀 갔다 올게, 얘들아. 그래. 네. 하면서 저는 저기 이제 테이블 옆에 상자 안을 조사해볼게요. 네, 그러면 상자 안을 열어보니 장난감들이 극단적으로 깔끔하게 네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건드리진 않을게요. 관찰력 굴려보죠. 관찰력. 네. 9. 와. 랑원은 그 극단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장난감 상자 안에서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물건 하나가 보입니다. 야, 파랑아. 내가 이거 만져도 상관없지? 아, 몰라. 그럼 한번 그 위화감 드는 거 꺼내 볼게요. 네, 그러면 위화감이 드는 거를 꺼내는데 정교하게 꺼내야지 흐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첩 굴리겠습니다. 야, 1D100이죠? 네, 1D100입니다. 네, 랑원의 민첩은 55, 42로 성공입니다. 네, 랑원은 안에 있는 걸 깔끔하게 꺼내는데 성공했고 안에는 CD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오! 야, 이거 발견했다, 얘들아, 이거. 아까 그 CD 그거 아니야, 이거? 이코 옆방 갔어. 야, 그거 줘봐봐. 내가 이거 데리고 얘랑. 아니다. 야, 나랑 같이 1번 가자, 야. 야, 그럼 우리 다 같이 갔다 오자. 그래, 일단 갔다 오자.
CD 플레이어 네, 들고 1번으로 갑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1번 방으로 파랑이를 들고 이렇게 파랑이 소지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파랑이를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어, 새끼야. 네, 1번 방으로 들어갑니다. 야, 빨강아, 우리 돌아왔다. 하, 빨리 왔네 또. 아. 야, 네 친구 데리고 왔다, 야. 엉안하고 있으니까 동생 아닐까? 어, 파랑이 데려왔구나. 야, 파랑아, 너네 형이야. 빨강 형 안녕 하고 줍니다. 야, 얘가 그 노래를 듣는 걸 엄청 좋아한디야. 뭘 흥이야. 그래. 그래서. 그래서 노래를 들려주려고. 여기 마침 여기 노래가 많더만. 뭐, 그러던가. 파랑아. 아무 노래나 틀어도 돼? 파랑아, 저거 CD도 혹시 구분할 수 있어? 파랑이는, 네,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야! 야, 파랑아, 너 저기 왜? 선반, 저기 선반에 있는 CD를 너 구분 가능해? 아유, 그럼. 오, 그럼 여기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응?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니? 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너 그럼 여기 있는 노래 하나하나씩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들어볼래? 뭐, 난 상관없어. 그러면은, 대충, 저는 그냥 대충 그 CD 들어있는 곳에 아무거나 하나 꺼냅니다. 네, 그럼 아무거나 CD를 하나 꺼냅니다. 네, 있겠... 당신이 꺼낸 CD는, 네. 훌라훌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훌라훌라. 야, 네. 이거, 야, 트로트인데? 너 트로트 듣냐? 네, 파랑이는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야, 이봐봐! 트로트 듣냐? 너 트로트 듣니? 트로트? 좋지. 트로트, 너 훌라훌라가 무슨 노래인지 알아? 훌라훌라? 훌라훌라는 하면서 훌라훌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파랑이가 훌라훌라를 설명하는데, 무려 10분이나 사용했습니다. 맞네. 오, 훌라훌라 역사. 일단 들어보자. 야, CD 줘봐, 이거. 일단 틀어봐. 틉니다. 네. 네. CD 플레이어에서 훌라훌라 노래가 틀어져 나옵니다. 훌라훌라. 훌라 댄스를 쳐봐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빨강이가 한숨을 쉽니다. 야, 너는 왜 한숨 쉬냐? 아,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나도 너한테 말 걸 생각 없었어. 네가 한숨 쉬가 걱정돼서 얘기한 거야. 하,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한숨 죽여버릴 거야. 왜? 뭐? 여기 네 방 맞아? 아니. 너 혹시 네 방으로 가야 되니? 굳이 안 가도 되고? 가고 싶어? 아니, 딱히. 빨강아, 너 원래 방 홀이지? 에? 가운데 그 1번 홀. 아니? 아니야? 네 원래 방은 몇 방이야? 내 방? 글쎄, 번호는 모르겠는데? 혹시 알파벳은 기억해? 알파벳? 글쎄, 알파벳이 뭔데? 저 테이블 가리키면서 저거 뭐라 읽어? 그림 아니야? 원래 이 방은 누구 방인지 알아? 너는 저게 엉덩이로 보이냐? 산일 수도 있고. 그럼 그래? 지금 네가 빨강이 네가 있는 방은 누구 방이야? 글쎄, 여기 파랑이 방일걸?
그래? 그럼 네 방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내 방? 내 방에는 글쎄. 글쎄? 글쎄? 별 신경 안 써서. 아, 별 신경 안 써? 그럼 네가 여기서 사라져도 그 누구도 너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 랑아랑 우리 남은 방을 다 돌아보는 건 어때? 그래야지 일단 다 들어봐야지. 야 빨강아. 어? 혹시 여기 있는 인형들 색깔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떤 애들 있는지? 어... 인형들? 응. 일단은 앞에 있는 파랑이 있고 응? 나 빨강 응? 그리고 하양이하고 까망이 있고 응? 그리고 초록이하고 노랑이 있지? 여섯 개. 어. 아, 야 고맙다 근데... 빨강아. 여기에 어? 여기에 있던 촛불이 근데 무슨 색이었지? 빨강색. 응? 주황색. 여기는 주황색. 여기 있는 불꽃은 노란색 불꽃이었습니다. 어. 야, 랑어라. 응. 이게 방마다 촛불색 불색들이 다르잖냐. 응. 이 인형들을 지 방에다가 놔두고 촛불도 그대로 그 지 방에다 놔둬줘야 되는 거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 지금. 아 그래? 그럼 일단은 이 빨간색을 조지자. 아니 이게 얘도 예방을 갖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뭐 야 빨강아 너 우리랑 같이 다니자. 왜? 왜? 어 궁금해. 나 물어보지 마. 그냥 데리고 다닐 거야. 싫어. 싫어? 나도 너 싫어. 아 그래. 야 파랑아. 파랑아 하고 좀 큰 소리로 얘기할게요. 어. 너 아까 원래 있던 방 주인이 누구야? 아까 방? 응. 노랑이 방일 걸. 오케이. 맞아. 노랑이가 약간 정리 깔끔한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 야 그럼 이거 촛불 노란색 아니냐? 그치? 촛불까지 옮겨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일단 옮겨봐. 일단은 나는 애들 다 다 둘러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냅두고. 나도 일단 다 얘기해보고 나서 우리가 움직임을 정하는 게 낫지 않아? 그래 너네 똑똑하다 이거지? 알았어 가자. 3번 방으로 가봅니다. 좋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네, 그럼 2번 방을 걸쳐서 3번 방으로 갑니다. 파랑이를 들고 가나요? 아니요, 저기 놔둡니다. 네, 궁금하지 않아요. 랑올님은 CD 들고 가나요? CD 플레이어 파랑 옆에다 두고 갈게요. 네, 파랑이 옆에 두고 갑니다. 아 참, 그 2번 방 알파벳이 뭔지만 보고 할 수 있나요? 2번 방에 써진 네. 알파벳? 아 오케이 C, 오케이. 약간 여러분은 그 생각했죠? B가 블러라가지고 2번을 지나서 4번을 향해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B가 블러라고? 그럼 C가 노란색이면 어떻게 해? C는 뭐야? 그러니까 어? 알파벳 보고 만약에 저 알파벳이 Y였으면 옐로우 하려고 했는데 ABCD니까 아니라는 자, 거죠. 여러분들이 열었던 방은 극단적으로 책이 많은 방입니다. 책은 책이 난장판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테이블 D라고 적혀 있는 테이블 위에는 빨간색 초가 올려져 있고요. 여기가 빨강이 방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 흩어져 있는 책을 노란 인형이 투덜거리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녕? 야 너 거짓말 잘하냐? 갑자기 거짓말? 어 거짓말 잘해? 아니? 못해? 얘는 거짓말 할 줄 몰라. 야 노랑아 뭐야? 노랑아 응 여기 빨강이 방이지 원래? 빨강 오빠 방이야.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이것 봐. 혹시 우리가 이거 대신 치워주면 열쇠 줄 생각 있어? 그건 빨강 오빠가 해줘야 하는 일 아니야? 내가 왜?
어? 야, 너는, 야, 너는, 너도 열쇠가 있니? 그럼. 그래? 어떻게 야, 하면 줄 수 있어? 우린 그게 그래, 필요한데? 맞아, 어떻게 하면 너희한테 되니? 주고 싶지 않은데? 어, 나도 딱히 너한테 받고 싶지 않아? 아, 인형들이 하나같이 열받게 만들어. 야. 야, 야, 노랑아. 이제 뭐 해야 될까? 아, 기다려봐봐. 야, 노랑아. 왜? 야, 옆에 저기 3번 방이, 아니, 2번 방이 네 방이잖냐? 응? 옆에 저 깔끔한 네, 노랑이는... 방이 네 방 아니야? 네, 노랑이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당신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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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아까 그 뭐 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숫자고 영어고 뭐 아무것도 못 읽는 거 같은데 얘네. 우리가 데려가야 돼. 아, 그래? 이거. 어. 아, 그래? 야, 야, 노랑아. 응? 너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 있어. 거기로 데려가 줄. 아, 정말? 그럼.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방이야. 거기 가면은 미치도록 좋을 걸? 네. 노랑 인형은 네. 정말 하면서 네. 눈을 약간 반짝였다가 네. 헛기침을 한 후 뭐 데려가 줘도 좋고 라고 얘기합니다. 데려갑니다. 아니지. 데려가는 대신에 협상을 통해서 열쇠 얻어야 되잖아요. 아니지. 지금 협상할 필요가 없지. 일단 데려가고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살살 굴려가지고 열쇠를 뺏자. 예, 노랑아. 응? 너 혹시 초록이 알아? 아이, 그럼. 초록이는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 초록 언니는 초록 언니는 한 가지 색상을 굉장히 좋아해. 한 가지 색상을? 좀 극단적으로 좋아해. 그 색이 그 색인 물건이 하나라도 늘어나면 엄청 기뻐하더라고. 저는 그 색이 무슨 색인지도 알아? 초록색이야. 초록색 고마워. 라오라. 초록색 촛불 아까 노랑이 방에 있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내가 나. 내가 나. 내가 기억 나. 걱정하지 마. 기억나? 아, 유코 오늘 든든하네. 그래. 내가 오늘 내가 나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아니 죽여. 그래서 초록색이었어? 어, 초록색이었던 것 같아. 그렇구만. 그러면은 촛불을 갖고 초록이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일단은 얘 데리고 옆방에 가자. 저는 일단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기 그 뭐야 책장에 뭐 이상한 거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볼게요. 네, 그러면 책장을 조사해 봅니다. 관찰력 굴리겠습니다. 1D 100입니다. 오, 13. 오. 13. 랑원이 책장을 찾아봤을 때 인형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 야, 노랑아, 이거 읽어도 되냐, 내가? 응? 이거 내가 네. 읽어봐도 상관없지? 네, 노랑 인형은 당신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합니다. 얘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면은 빨강이 방 아니냐? 빨강이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닐까? 일단 읽어볼까? 근데 일단은... CD 플레이어 생각하면은 읽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어, 그러면은 내가 읽어볼게.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네, 그러면 읽어봅니까? 네. 네, 그러면 인형을 만드는 법을 첫 장을 넘기니 알 수 없는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야, 뭐냐? 나는 예전부터 공부가 싫었어. 그러면 제가 가져가 볼게요. 야, 이거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너네 둘이 저 노랑이 데리고 저 방 한번 보여줘 볼래? 노랑이? 그래? 어느 나라 오는지 알아, 이거? 아이, 뭐 어떻게든 나오겠지. 그러면 랑월은 외국어 판정 매우 어려움입니다. 아니 씨, 외국어 매우 어려움이면은 씨, 성공률 7이네? 네, 성공률 7%입니다. 야, 이야! 네, 대실패. 랑월은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제 읽다가 약간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대로 옆에 나가려고 하던 가이코와 머리를 부닥치며 일식 피해를 입습니다.
아호, 아이, 야, 좀 조심 좀 해라. 안 돼. 책은 읽을 수 있겠어?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우, 책이. 그래, 그럼 혹시 내가 한번 읽어볼게. 혹시 오컬트 굴림 허용되나요, 이 책에? 오컬트 굴림 굴려보겠습니다. 네, 오. 매우 어려움입니다. 그나마 10이네. 어. 이씨, 성공. 정말 읽어봅니까? 예. 네. 67. 네, 실패. 아이, 모르겠다. 네. 야, 너 한번 읽어볼래? 나도 한번 읽어볼래. 어. 응, 줄게요. 제. 네. 저 외국어 판정 하나요? 네, 외국어 판정 매우 어려움입니다. 어? 어, 성공! 어? 실 성공. 이걸 성공. 네, 저 10이거든요. 예! 야. 봤냐?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근데 보통 이렇게 어려운 판정 같은 경우에는 리미야 미안한데 너 이제 정신 나갈 준비해야 돼. 그래? 나 망한 거야? 보통 이렇게 어려운 판정을 주는 이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성공해버렸네. 그래? 네. 난 보통 망한 거야? 오마이 와봇 신데이루. 구름이는 인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읽고 말았습니다. 네크로노미콘의 지식이 구름이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대통 망했네? 정신력 감정하겠습니다. 1D100입니다. 아, 나 정신력 개똥 아니냐. 아, 죄송. 아, 잠시만요. 77! 77! 구름의 정신력은 70. 실패입니다. 야. 아. 자. 난 모르겠다. 정신력 감정. 구름이는 1D100만큼 정신의 피해를 입습니다. 아, 나 오늘 진짜 정신력 피해 있는 것 같은데? 오, 12. 구름이는 12만큼의 정신력 피해를 입습니다. 12만큼? 야. 오. 대체 뭔 지식이 들어왔길래 저렇게 까이냐? 저거 네. 영구적 휴정 아니에요? 저 정도면? 자, 구름이 1D10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야? 어, 1이다. 1! 저거는 구름이는 멘탈 종류고. 구름이는 신경 발작을 일으키면서 기절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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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작해. 신경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면서 기절합니다. 아니 그러면... 쟤 뭐야 쟤 왜 저래? 어? 발작인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구름이가 털썩하고 쓰러졌고 그리고 구름이 옆으로 책이 턱턱하고 떨어집니다. 일단 책 주세요. 그리고 구름이 네 구름이 1D10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 네. 혹시요 그 책 줍는 거 말고 쓰러질 때요. 머리 받쳐주는 행위 가능합니까? 네, 민첩 굴리겠습니다. 1D 100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랑원은 기적 같은 순발력으로 구름이가 쓰러질 때 받아줍니다. 어우, 야, 아우, 씨.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야, 씨. 와, 씨, 쎄소, 방금. 네, 그러면. 구름이가 쓰러지는 걸 랑월이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 1D10 불려주세요. 야, 이걸 받아도 1D10이라고? 6. 네, 그러면 자, 1D3 불려주세요. 뭐지? 뭐지? 이거 데미지 나눠 받는 건가, 설마? 뭐지? 1D3이요? 네. 1D3이 없으니까 1D6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 여기 3으로 됐네요. 3. 네, 그러면 구름이는 1D6 해주세요. 뭐지? 아, 뭔지 알겠다. 구름이는 자, 적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막 구름이 페이지. 그 틀린 찍진 가고
몇 시간 동안 기절해 있나 이런 거 판정인 것 같은데. 구름미는 오른 자, 소지품에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팔이 영구적으로 경련이 일어난다. 아, 나 오른쪽 팔 망했네. 못 쓰네. 영구적으로. 네. 자, 그리고 자, 1D10 해주세요. 어라라? 아니, 이 책이 뭐 그렇게 무서운 책이었어? 구름이는 9만큼의 쿠툴루 지식을 획득합니다. 되게 많이 얻었네요. 야. 자, 그리고 1D10 해주세요. 언제까지 굴리는 걸까? 이제 이번에 시간일걸요? 9! 구름이는 너무 기니까 조금 보정해드리겠습니다. 구름이는 10분간 기절해 있습니다. 아, 편하게 10분 동안 봐야겠다. 야, 구름이야! 구름이야! 야, 구름이야! 죽진 않았는데. 아, 얘 어떡하냐? 일단 그 뭐냐, 조심스럽게 눕혀놓을게요, 저는. 네. 야씨. 자, 가있고 정신각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구름이를 깨우봅니다. 1D100입니다. 정신감정입니다. 아, 좋아요. 65인데? 아, 실패했다. 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뺨이 그냥 빨갛게 이게 부풀어 오르기만 했습니다. 야, 그만해. 야, 그러다 얘 죽겠다. 야, 그만해. 그만해. 야, 일단은, 야, 이게 대체 뭔 내용이길래 저렇게 되는 거냐? 몰라. 혼자 갑자기 으악 하면서 쓰러지는 갑자기 기절했네? 야, 이거 안 돼. 몰라, 일단 얘 놔두자. 일단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책 다시 원래 자리 꽂아놓을게요, 지금. 네. 야. 아이. 이거 나중에 저거 전달받을 때도 문제인데. 야, 노랑아. 응? 일단 옆방 가자. 얘는, 이 언니는 오늘 좀 자고 싶대. 뭐, 딱히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들어줄게. 야, 이쿠야. 그래? 어? 이쿠야, 우리, 혹시 모르니까 시간 많이 있을 것 대비해서 우리 따로 조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냥 노빠꾸랄 거라서 상관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오케이, 그러면은 노랑이랑 일단 데려가 보고 나는 4번방 가볼게. 어때? 아, 그래. 오케이. 네, 그러면 이코님의 시점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그 네, 구름이는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시만요. 네. 아, 열려고. 구름이는 4번방에 있는데 여기 책방에. 네, 책방에 기절해 있습니다. 구름이는 네. 책방에 기절해 있어. 편안하다. 자, 여기다 상황 기록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코는 노랑이를 데리고 3번 문을 열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놀이방으로 들어옵니다. 야, 여기 다시 봐도 눈이 아프다야. 야, 노랑 어떻냐? 이 방이거든? 와, 내 방! 하면서 너무나도 기쁜 듯이 내 표정을 밝히며 네, 이코님의 팔에서 뛰쳐내려옵니다. 그리고 뱅글뱅글 돌면서 되게 좋아해요. 야, 그래. 야, 어때? 여기 네 방이야. 여기 데려와줘서 어때? 기뻐? 뭐 딱히 기쁜 건 아니고. 야, 근데 그 정도로 좋아할 건데 너는 왜 딴 방에 있었냐?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 그래?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 그럼 여기가 네 방인 걸 어떻게 알았어? 여긴 내 방이니까. 그래, 여기가 네 방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가 내 방이니까. 처음부터 저기 있었다며. 그래.
화나게 할래? 왜? 아 몰라. 문제 있어? 야, 아니야. 야, 어쨌든 너 기분 좋지? 응? 그래? 야, 그러면은 열쇠 줄래? 뭐 딱히 도와줘서 그런 건 아니고 자 하고 이코한테 열쇠를 줍니다. 어, 진짜 얘 뭐냐 이거. 야, 근데 야, 이거 열쇠 다 모으면 뭐가 좋냐? 나야 모르지. 너야 몰라? 너는 아는 게 대체 뭐냐?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안 돼? 내 방이 지저분해질 거니까? 열받게 안 해? 그냥 나와줘. 저 혹시 이거 텔레파시 굴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그만 와야지. 아, 그래, 뭐. 그래, 너가 그렇다면야. 그럼 다시 나 간다잉? 아, 잘 가! 하면서 이렇게 손 흔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2번 문을 열고 1번 방으로 갑니다, 저는. 네. 1번 방으로 가요. 그러면 랑월의 시점입니다. 자, 랑월이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넘어갑니다. 초록이가 있겠지? 랑월이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은 정말 끔찍하게도 초록색으로 무장된 방이었습니다. 방의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록색 테이블, 초록색 병, 초록색 잔, 모든 게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파란색 불꽃이 하나 놓여져 있으며 거기에는 초록색 인형이 있습니다. 야, 초록아. 여기 너 방 불렀나? 여기 네 방이냐? 아, 그럼. 야. 내 방 맞지. 야, 너 혹시 제주... 빨강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빨강이? 응. 빨강이 마이가. 빨강이는 빨강 오빠야는 책벌레 같은 놈이요. 요즘에는 뭐 옛날 얘기 같은 걸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분명 뭐였더라. 나쁜 원숭이가 모두 힘을 합쳐 혼내주었다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 뭐야, 얘 사투리 쓰는 캐릭터야? 마신 경상도 사람이가. 네, 이코님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네. 야, 초록아, 혹시 너 열쇠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열쇠 가지고 있지. 혹시 열쇠 줄 수 있니, 나한테? 그러면 쪼까... 응? 나도 열쇠를 주려면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이가? 왜, 혹시 원하는 거 있어? 글쎄,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아씨, 마술 같은 거 찍어놓을 걸. 아, 그럼 알았어. 네. 일단 혹시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생각나면 말해줘. 그래. 일단 그러고 저기 그 항아리 올려져 있는 저 서랍 한번 조사해 볼게요. 네, 그 서랍을 열어보니 네 안에는 녹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쉣. 가운데 테이블에 녹차가 남아 있나요? 가운데 테이블에 녹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 야, 좀 이따 보자 하고 저 4번 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야 하면서 손을 흔들어 줍니다. 여기가 4번 방 아니에요? 아니, 5번 방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제 시점인가요? 네, 그러면 난 언제까지? 멀었죠. 아, 끝나구만. 그러면 가이코님의 시점입니다. 네. B라고 적혀 있는 방에
빨간 인형과 빨간 인형과 파란 인형이 같이 있습니다. 야 빨강 너 딱대 너 이따 일로 와. 아, 왜? 내가 네가 아주 좋아하는 곳을 찾았어. 아 뭔데? 진짜 좋아하는 곳 찾았어. 그냥 이따 물고 따라와봐. 아 싫어. 아 따라와봐. 아 싫다고. 아 따라오면 후회 안 한다니까? 아 싫다니까? 왜 싫은데? 아 나 내 몸에 손댈 생각하지 마. 아 알았어. 네 몸에 손 안 대고 네 옷에 손 댈게.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녀석이야. 아 평소에도 많이 들었어. 싫어. 아 진짜 눈 한 번만 딱 감고 진짜 네가 좋아하는 거야. 네가 보면은 너 진짜 후회 안 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싫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싫어? 너 싫어. 풍선껌 먹을래? 너나 많이 먹어. 그냥 강제로 듭니다. 네, 그러면 강제로 들려고 할 때 빨간 인형이 그 당신의 손을 탁 하고 칩니다. 네, 제법 힘이 셉니다. 당신 팔이 쭉 밀려납니다. 어? 이 자식 남자의 혼을 불태우네? 막 그래. 야 너 팔씨름 좀 하냐? 응? 너 팔씨름 좀 하니? 그런 야만적인 건 안 해. 그러면은 팔씨름에서 네가 나를 이기면은 내가 너 안 데리고 갈게. 싫어. 싫어? 그럼 억지로 데리고 갈 거야. 네 그렇게 네 빨강이 인형은 한숨을 푹 쉬고 네, 이 가이코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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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랑아! 야, 니네 형 원래 이렇게 답이 없냐? 네, 파랑이는 근데 꼬박꼬박 졸면서, 네,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화가 나네? 야, 됐다. 야, 빨강아. 그래, 그러면은, 그냥 갈게. 빨가. 라고 할 줄 알았냐? 너 일로 와, 딱대. 아, 좀 가. 일로 와. 빨 가라니까? 일로 오라니까? 싫어. 싫어? 나도 너 싫은데 데리고 가야 돼. 나도 너 싫어. 너도 내가 너 싫어서 안 따라간다. 아니야, 나 사실 난 네가 좋아. 난 싫어. 아, 난 좋아. 난 싫은데? 야, 일방적인 사랑이야, 일로 와. 싫어. 아 화가 나네 진짜. 아... 야, 너 진짜 사람 이렇게 화가 나게 할래 진짜? 너야말로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 거야? 어, 난 나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나가. 아니 여기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나가고 싶다고. 그래 이 공간에서 나가라고. 그 공간에서 나가려면 열쇠가 필요하다니까? 네 손에 든 건 뭐야? 열쇠 아니야? 이건 나는 열쇠야! 네 열쇠가 필요해! 너 드래곤볼이나 들어봤냐? 몰라, 안 들어봤어. 어? 그게 뭔데? 드래곤볼이라고 일곱 가지의 그 구슬을 모아야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화 있거든? 그건 마냥 열쇠도 일곱 가지가 필요해. 그래서 네게 필요하다고 알겠어? 모르겠으니까 나가! 난 알겠으니까 내가 필요해! 아... 네, 빨강 인형이 머리에, 이마에 손을 댑니다. 잘 들어. 난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어. 잘 들어. 너랑 말이지. 잘 들어. 난 너랑 이곳에서 나갈 생각이 있어. 네, 빨강 인형은, 네, 이코의 말을 무시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억지로 데리고 나갑니다. 네, 억지로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손을 역시 마찬가지로 툭 하고 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네가 기분이 좀 풀릴래? 야, 미안해,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가봐. 어, 진짜 열받겠네. 야, 너도 아픔이란 걸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맞을래? 하... 정말 무식한 거밖에 모르는구만.
저 혹시요. 저 혹시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혹시 저 듣기 판정 굴려서 여기서 소란이 있다는 거 들어봐도 되나요? 자, 일단은 랑월 이제 이코님이 제법 빨강이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으니 랑월의 시점으로 그럼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실랑이 했는데도 난 깨는 시간이 안 됐어. 자, 랑월의 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랑월은 자, 랑월은 원래 처음에 있었던 방으로 돌아옵니다. 어, 아, 저 거기 말고 지금 루미님 있던 방으로 갔었어요. 아, 반대쪽이군요. 네. 네. 그러면 구름이가 있던 방에 방으로 넘어갑니다. 고마워. 네. 일단 구름이가 고마워. 상태 네. 관찰해 볼게요. 네, 구름이는 퍼져가지고 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기에는. 딩동 쿨쿨쿨쿨. 어, 맥 한번 짚어봐도 돼요? 의학 판정 올려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의료 판정이요? 아, 그 정도는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구름이 맥을 집어봤을 때 구름이 어느 쪽 팔을 잡나요? 어... 왼쪽 팔이요. 아, 왼쪽 팔을 잡습니다. 왼쪽 팔, 오케이. 네. 네, 저는 이제 썩었어. 네, 구름이의 왼쪽 팔을 잡아봤을 때 구름이의 이제 맥이 뛰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리고 구름이는 네, 약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살아있네. 일단 살아있네. 아유. 너 그때 이제 그 듣기 판정을 굴리는 건가요? 이제? 네. 네, 그러면 듣기 판정 걸려보겠습니다. 듣기 1D100입니다. 네, 16. 성공. 네. 랑월은 네, 무언가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지만 네, 거리가 제법 있었을 탓일까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 저와 싸우는 소리도 안 들리나요? 네,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요? 아씨, 나 방금 컨셉 다 준비했는데 아깝다.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아직 자고 있으니까 저는 다시 3번 방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가이코님 있는 쪽 가까운 방으로. 네, 그러면 3번 방 문 여는 소리에 구름이가 슬슬 일어납니다. 야, 뭐야, 야, 괜찮냐 지금? 내 롤에서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뭔 일 있어? 내 오른손에 막 경련이 멈추지 않아! 뭐 흑염룡? 뭐 흑염룡이 난다. 왜 이렇게 담담해? 왜 이렇게? 아니 뭐야? 아니 보통 뭐야, 오른손에 경련이 막 엄청나면은 그 정도 담담하나? 어? 내 오른손에 경련이 일어났구나! 뭐야 이게? 담담하지. 혹시 오른손에 뭔 일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볼 수 있나요? 네, 오른손을 보니까 오른손이 약간 막 수전증처럼 막 발발발발 떨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혹시 제가 그 책 내용을 읽을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어? 야, 그래서 책 내용이 뭔진 기억이 나? 기억이 나질 않나. 아, 어쩔 수 없지. 일단은 뭔가 무서웠던 기억밖에 나지 않아. 일단은 난 가이코가 집안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가이코가 그 노랑이 데리고 노랑방 갔으니까 거기 가보자고 우리. 노랑방에 그래, 나 네. 빨리 이 방을 나가고 싶어. 네, 그러면 네, 여러분이 이제 그 노랑이의 방으로 갔을 때, 랑월은 아까 판정 값으로 인해서 가이코가 뭐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이 새끼가 뒤지는 진짜. 아니 야 젠또. 아유 젠또 왜 또 인형 이랑도 싸우고 있냐. 아유. 야 루미야 쟤 좀 말려봐라. 아우. 나 방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너 소머지야? 아니 저기 지금 저 방이 지금 쟤 뭔가 들리는데 나 지금. 그래? 어 야 한번 쟤 좀 봐줘봐. 나 지금 여기 노랑이 형 있죠 여기. 네네 노랑이 있습니다. 야 나 지금 얘한테 좀 몇 개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왜 넌 항상 날 시켜? 넌 항상 그런 식이야. 같이 가면 어디가 덧나가지고. 아이, 지금 내 오른손도 멀쩡하지가 않은데.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힘센 갈코랑 있는 게 낫지. 난 쟤 못 말린다고. 쟤 말릴 수 있는 건 너뿐이잖아. 야, 뭐가 매 야, 야, 그럼 알았어. 같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럼 같이 가이코방 들어갈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았어. 그러면 문을 열자마자 빨강이와 치고받고 자강도 쳐나고 있는 가이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가자고! 아 야 가이 야 뭐하냐 또 이경이랑 또! 아 시끄러! 야 냅둬봐. 무슨 일인데 그래서? 아니 나가자니까 나가기 싫대. 나랑 안 나가겠대. 야 인형아 무슨 일이었어 빨강아? 제가 자꾸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잖아. 짜증나게. 야 짜증이 나? 나도 짜증나. 내가 할 말은 그래. 왜 네가 해? 그래 짜증나니까 좀 나가줄래? 야 그러면 빨강아 혹시 내 말은 잠깐 들어줄 수 있니? 뭐 뭔데 또 너는. 아니 그러니까 야 우리 보기 싫지? 그치 영원히 보기 싫지? 보기 싫어. 우리가 여기서 인형이 되면 우리랑 영원히 봐야 될 수도 있어. 그건 싫지? 네 빨강이는 아주 크게 한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도와주면은 잠깐 좀 짜증나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나가면은 우리를 평생 안 볼 수 있거든?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니? 아니? 그럼 영원히 봐? 빨강아. 왜? 넌 또? 너 책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니? 알 거 없잖아, 너가. 나도 너 아니, 부러워하는데 왜 그래? 누가 알고 싶어 없어? 너 내 친구한테 왜 그래? 진짜 뒤질래? 야, 이코야, 나 네 마음 알 것 같아! 아, 그럼 나가던가. 네 마음에 너무 같이 나가자니까? 아 그냥 나가 어? 야 그래 야 그 뭐냐 그 인형을 만드는 방법이란 책을 내가 본 적 있어. 그래서? 널 그 너한테 그거 보여줄게. 왜? 왜? 보여주고 싶으니까. 나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난 보여주고 싶어. 너나 마음껏 봐. 너 왜 이렇게 털벅쳐? 왜 이렇게 찐득거려? 왜 이렇게 찐득거려? 난 네가 좋다니까? 나가 제발 난 싫어. 아 잠깐만요. 아 저 혹시 아이디어 체크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아이디어 체크 해도 됩니다. 무엇으로 아이디어 체크하고 싶습니까? 아 지금 제가 떠올린 거 지금 뭐야 그 플레이어한테 넣고 싶은데. 아 그러면 아이디어 판정 해드리겠습니다. 1D100입니다. 오케이. 네, 22 성공입니다. 저 지금 아 하고 노랑망으로 뛰쳐가서 노랑이 들고 올게요 지금. 네 그러면 랑월은 노랑망으로 뛰쳐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 쟤 뭐야? 쟤 보이지? 같이 가자니까. 아 나가. 네, 그러면 라월의 시점입니다. 아이고. 네. 노랑이가 네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방에서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노랑아, 큰일 났어 우리. 어? 어? 야, 그 너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거 좋아하잖아. 응? 그럼? 글쎄 말이지 빨강이가 이방저방 다니면서 막 모든 방을 어질른다 그러려고 하거든? 빨강 오빠가? 빨강이 방 봤지 어질러져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만든대 모든 방을. 문을 안 열어줘야겠다. 야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가서 빨강이를 빨강 방에다 가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내가 왜? 아씨 아니 너만이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니까? 아니 뭐 뒤통수 좀 몇 대 치면 되지 뭐. 야 같이 나간다니까? 아 좀 가 좀.
한 번만 도와줄 수 없니? 뭐 딱히 왜?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하나 더 들어줘야 되는 게 있니? 혹시? 이거를 위해서? 뭘 도와줄지, 뭘 도와줘야 하는지 들어보고. 그러니까 빨강이를 자기 방으로 가게만 설득하게 해주면 돼. 빨강 오빠는 어디 있는데? 빨강이 지금 저 이번 방 문 쪽 가리키면서 저쪽 바로 옆에 방. 아, 옆에 방? 응. 그러면 네. 뭐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데 난 내 방에서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이번 방 문을 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번 방 문을 열어놓습니다. 나가자니까! 간다고! 너 진짜 나가! 난 여기 너무 노답이야. 자, 그러면 빨강이와 파랑이. 아이고, 빨강 오빠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어? 야, 너 노랑이 아니냐? 야, 이코 일단 노랑이 말 들어보자. 아, 들어봐? 응. 알았어. 응. 무슨 말? 무슨 말이라는데? 응? 뭐? 어? 노랑아. 어? 무슨 말? 노랑아, 좀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까 그거? 아. 빨강 오빠? 아, 왜? 고소 뭐해? 그냥,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얘네들이 자꾸 나가래. 네, 그러면, 네, 노랑이가, 네, 눈을 껌뻑거리면서, 그냥 빨강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노랑아! 어어. 얘를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거는 빨강 오빠가 알고 있지. 아, 그래? 야, 빨강아! 왜? 여기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냐? 제발 내 방에서 나가. 여긴 네 방이 아니, 여긴 네 방이 아니야. 여긴 파랑이 방이야. 그래, 네 방에서 좀 가! 아, 싫어. 네 방으로 데리고 갈 거라니까? 자, 잘 들어. 그 누가 있어도 난 너랑은 안 갈 거야. 알았어, 내가 갈게. 그러면 빨강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친화력을 굴리면 되나요, 혹시? 아, 그거랑은 좀 틀립니다, 친화력이. 지금 말하는 거에 설득이나 이런 거에 좀 추가되는 스탯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설득 스탯이 있어요, 지금? 안 보이네. 네, 설득 스탯이 없고요. 설득 스탯은 없고 그 설득이 판정이 필요할 때 친화력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쟤는 이미 다짜고짜 안 갔는데 설득을 할 수가 없잖아. 아, 나 머리가 아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야, 빨강아. 왜? 그럼 나랑만 안 갈 거야? 난 일단 너랑은 절대 안 가. 그래? 그럼 이 둘은 어때? 누구? 이 둘 중에 아무나. 난 그냥 혼자 갈게. 나 그냥 지금 여기서 나갈 테니까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이 나가주면 안 되냐? 네, 그러고 있을 때 네, 노랑 인형이 한숨을 푹 쉬면서 네, 자기 방을 넘어서 2번 방으로 들어와서 노랑 인형의 등짝을 세게한테 칩니다. 빡 하고 그러면 빨간 인형은 네, 자빠지면서 당황스럽게 노랑 인형을 쳐다봅니다. 빨간 오빠야, 고집 부리지 말고 가봐 좀. 저기 가면 되잖아. 시끄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계속 그냥 가면 되지. 네, 그러면 빨강 인형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네, 노랑 인형이 빨강 인형을 네, 삿대질을 하면서 혼내고 있는 장면을 10분간 바라보게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진행 못하는 것 같으니까 GM이 강제로 진행시킨 거라서 이게 맞아요. 네, 10분간 네 여러분들은 노란 인형이 빨간 인형을 네 훈계하고 있는 걸 봅니다. 네 야, 그래 빨간... 노랑이 말이 맞아 그래. 야 이코야 너는 잠깐만 있어봐. 얘 또 삐 또 상할라. 네 그러면 네 노랑 인형은 네 뭔가 한 건 해냈다는 듯이 네 이렇게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아유 노랑아 고맙다. 노랑아 고맙다. 노랑이 친구. 딱히 너네들 위해서 도와준 건 아니야 하면서 갑니다. 야 노랑아 같이 가자. 난 쟤랑 같이 못 있겠어. 네 그러면 이코는 노랑이랑 같이 갑니까? 네. 네 그러면 이코는 노랑이와 함께 같이 갑니다. 야 밝은아 네, 그러면... 한 번만 도와줘라 우리. 같이 가. 그래 가자. 네 그러면 빨강은 여러분들과 같이 가기로 합니다. 아 정신없었다 진짜. 네 저는 누가 그대로 저는 일단은 그대로 그 초록색이 있는 방으로 갑니다. 네 열쇠는 그러면... 랑원이 뭐냐 그 인형은 랑원이 들고 있는 걸로 하죠. 네 랑원아 너 네 의지 없이 들게 됐어. 아 모르겠다. 왜냐면은 지금 구름이는 오른쪽 팔이 경련이 있으니까. 오 자상한데. 그쵸. 자 그러면 이코의 시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쟤 또 초록이라 싸우는 거 아니야? 안녕? 안녕하고야. 안녕하고야? 무슨 말이야? 사투리야 그거? 모르겠다. 아니 경상도가? 경상도? 그게 뭔데? 경상도 지역에서 쓰는 말이란 건데 지금 니처럼 이렇게 내랑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야? 내는 잘 모르겠다. 맞나? 혹시 다른 인형들이랑도 대화해봤나? 어떤 인형? 어떤 인형? 그 뭐 빨갱이, 노랭이, 뭐 그 파랭이, 뭐 금, 뭐 금하, 뭐 금마들이랑 대화해본 적 없나? 물론 있지. 그래, 금마들이랑 대화했을 때 뭐 말투 같은 게 좀 니랑은 다르다는 느낌이 안 들어봤어? 다른 것 같지만 각자의 말투가 있는 거 아니겠나? 뭐 그런 거 아니야? 맞다, 그건 맞다. 니 말이 그건 맞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 근데 이따 애가 응흠 여기는 왜 다 초록하노? 그냥 내가 초록색이 좋아하니까 그렇지. 맞나? 혹시 너 열쇠 있나? 나도 열쇠 있지. 맞나? 혹시 니 내가 보기에 내가 남자로 보이나? 일단 가슴으로 보이진 않는다. 맞나? 그치? 하긴 확실히 누가 봐도 난 머슴하긴 하지. 근데 이따 애가 누가 그랬는데 그 검하 인형 친구들이 말하기를 니네 중에서 누가 뺑키 치는 새끼가 있다던데 맞나? 응? 네 녹색 인형은 갸우뚱하면서 당신을 쳐다봅니다. 일단 니는 뺑키는 안 치는가 보네. 니 혹시 초록색 좋아하나? 나 초록색 좋아하지. 이거 풍선껌 이거 보이지 이거? 이거 초록색이거든 표지가? 아 초록색이가 그것도 갖고 싶나? 갖고 싶다. 열쇠랑 바꿀래? 좀 모자른데. 이거 아이셔라고 있는데 이것도 초록색이다. 초록색이 두 개. 2대1. 2대1. 네, 녹색 인형은 껌뻑거리면서 당신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바꿀래? 뭐랑? 네 열쇠랑. 아, 네 열쇠랑? 내 열쇠? 그래. 자, 봐봐. 초록색 두 개랑 열쇠 하나랑 바꾸면은 야, 네가 더 이득이지. 네 두 개를 가져가잖아. 나 한 개밖에 못 가지는데. 그것도 맞대. 그치? 교환할까? 하지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모르겠다. 나도 니를 모르겠다. 녹차? 이 차 잘 타나? 아 그거 하모 아 그러면 한 잔 타봐라. 그러면 네 녹색 인형은 녹차를 이렇게 또로록 따릅니다.
네, 그리고 당신에게 녹색 컵에 들린 녹차를 건네줍니다. 와, 니 취향 참, 니 그, 니 진짜 취향 참 독특하네. 내 취향이 어때서? 녹색 컵에 녹차라니까 좀 기분이 묘하다. 혹시, 아, 또 혹시 풀맛인 거야, 애가? 녹차가 풀맛이지. 그럼 뭔 맛이가? 아, 하긴, 니 말이 맞다. 마셔볼까? 호로록? 마셔보래. 홀짝홀짝? 네. 당신이 녹차를 마셨을 때, 당신이 알고 있는 녹차의 맛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초록색 맛이라고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풀맛 맞네! 그렇다. 녹차가 풀맛이지. 아, 하긴 맞지. 호로록. 그렇지. 문제 있나? 호로록. 맛은 근데 독특하네. 네, 마시면 마실수록 녹색 맛이라고밖에 안 떠오릅니다. 이거 가이쿠님 점점 온몸이 녹색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근데 네. 초록아, 하나만 물어보자. 그래. 어떻게 하면 열쇠를 줄래? 뭔가 마음에 드는 거를 가지고 오면 주겠다. 마음에 드는 거? 응. 그래, 풍선 거 마셔. 내 녹차 줬으니까 그거 주래. 알았다, 가지라. 고맙네. 네, 녹색 인형은 매우 기분 좋은 듯 이렇게 아이셔와 풍선껌을 네 테이블에 올려놓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점 변경해 주세요. 네, 한편 랑월은 자, 랑월은 저희는 D방으로 가면 되죠, 루미님? 같이 갈게요. 네. 네. 빨강이 방으로 추정되는 D방으로 우리 빨강만 가자, 랑월아. 가자. 어여, 가자. 네, 여러분들은 빨강이 방으로 추정되는 D번 방으로 갑니다. 야, 빨강아, 여기 네 방 맞지? 응? 내 방이네? 응. 자, 여기가 더 마음에 들지 않니? 아까 거기보다? 네, 그러면 빨강이는 랑월의 팔에서 툭 하고 내려와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듯이 이렇게 책더미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책더미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 그냥 털썩 앉고 책을 꺼내서 혼자 읽기 시작합니다. 야, 열쇠는? 빨강아? 왜? 혹시 좋은데 데려다 줬으니까 열쇠 부탁해도 되니? 아, 자. 내 이걸 읽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 제발. 오, 예, 나이스! 네, 그러면 랑월에게 빨간색 열쇠를 줍니다. 빨강아, 혹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왜, 바빠? 촛불은 무슨 관계야? 방이랑? 나야 모르지. 빨강아, 혹시 너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모른데? 거짓말쟁이가 누군데? 거짓말쟁이? 뭘 찾는데? 나 거짓말쟁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 자식이 야, 랑월아. 응. 야, 어떤 방이? 아니야, 우리 일단 이코를 데리러 가야 되지 않아? 그치. 열쇠도 얻었으니까 이제 열쇠 두 개만 더 얻으면 나갈 수 있지 않아? 일단은 그렇긴 한데 조금 찝찝하긴 해. 일단은 이코한테 가자. 어떤 게 찝찝한데? 어? 뭔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거든? 불안한 소리 하지 말아줄래? 난 어서 여길 나가고 싶단 말이야. 일단 이코한테 가보자. 그래, 일단 그건 맞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코님이 있는 초록이 방으로 갑니다. 안녕. 그래갖고 내가 중학생 때 사회에 나갔어. 이렇게 고등학생 돼가지고 내가 중학생도 됐다, 애가. 이야, 대단하구만. 그래. 진짜 내가 이게 대회까지 나와가지고 상도 탈 줄을 몰랐는데 왔나? 야, 뭐하냐 여기서. 그래서 수영선수가 뭔디? 아, 수영선수는 이게 팔을 이렇게 훌쩍훌쩍하면서 물을 일단 걷는 거라 보면 된다.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라 생각된다.
야, 이코야. 어. 우리도 열쇠 하나 얻었어. 빨간 거 보여줄게. 야, 야. 내가 소개할게. 내 친구야. 아, 아까 본 적 있지? 아, 있지. 아까 저 친구 본 적 있대. 처음 뵙겠습니다. 초롱님. 하모. 그래서 여기 왜 왔어? 이제 열쇠 찾아내니까. 아, 그래. 초록아. 어, 그래? 혹시 저 지금 여기 다 방이 초록색이잖아. 그렇지. 저 파란 촛불 좀 거슬리지 않아? 아, 그렇대. 저거를 초록 촛불로 바꿔주면 혹시 열쇠를 줄 의향이 있어? 그렇게 해주는 거가? 그럼. 열쇠를 줄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녹색 인형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듯하시 이렇게 네 약간 웃는 듯 웃고 있습니다. 뭐? 네, 내 풍선껌이랑 아이셔는 마음에 안 들었나? 내가 똑차 줬대. 공정 거래. 알고 있지? 맞다. 네 말이 맞다. 야, 그래, 야 근데 일단, 여기 야 근데 얘들아 여기 있는 녹차는 마시지 마라. 역겹다. 내 차 맛없나? 맛없다. 맛있게 탔는데. 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쩔 수 없지. 일단 이걸 누가 온길래 불. 일단은 이건 들고 그 아까 그 파랭이가 있는 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겠지. 파랭이 방이 녹색이었어? 아니 파랭이 방에 주황 노란색 노란 불꽃이 있고 노란 불꽃을 노란 방에 가져가면 초록색이고 그렇지. 초록색을 다시 이걸 가져오면 끝이지. 그렇지. 그럼 그냥 초록 노랑이 방에 있는 초록불이랑 얘랑 가져오기만 하면 되나? 그래? 아니지.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하자. 어차피 파랑 방에 노란 촛불이 있고 그러니까 파랑 방에다 이걸 두고 파랑이한테 열쇠를 가져오자. 그리고 노랑 방에 이걸 준다고 열쇠 줄까? 주지 않을까? 자기 방에 데려다 줬는데. 아까 파랑이 방에서 우리 파랑이 아무런 반응도 없었잖아. 일단 들고 가봐. 우리가 달라고 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게. 그래. 아, 일단은 아, 그래. 우리 그 뭐냐 좀 이따 보자 초록아. 그래. 올 때 메로나네. 메로나? 네 메로나 또 어떻게 알아? 녹색인데 메로나. 일단 파란 촛불 들고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네. 그러면 라월이 네. 아 잠깐만요. 아 이게 들고 가는 게 맞나? 아이씨. 일단 들고 가자. 들고 갔다 다시 올 수 있어. 아 뭔가 쎄한데 지금. 뭐가 쎄? 그럼 내가 들게. 줘. 어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무서워서 안 돼. 내가 들게. 강구. 그 일단은 보내줍니까? 주긴 할게요. 네.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아 가자. 아니 그게 거짓말쟁이가 지금 한 명이랑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어 뭐라고? 야 처음에 거짓말쟁이 한 명 있다네 한 놈 아니었냐? 뭐 거짓말쟁이가 있다고 했지 한 명이라고는 안 했지? 그러니까 한 명은 거짓말쟁이가 있다 그랬고 한 명은 한 명이 있다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가. 그지? 그 거짓말쟁이 하나가 있다는 놈이 거짓말이면? 어 그럼 전부 다 거짓말이란 거겠지?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린 열쇠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좀 쎄하거든 지금. 난 사실 그냥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거 자체로 거짓말이어서 다 진실을 말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긴 해. 그치? 응. 근데 일단 해보고 나서 나중에 판단하는 게 낫잖아. 열쇠를 다 모으는 게. 오케이. 인형이 되는 것보단 낫잖아. 아니 그게 지금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그 빨강이가 파랑이가 어두운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치. 만약에 다른 애가 어두운 거 싫어해서 만약에 초록색이 어두운 거 싫어해서 촛불 들고 나가서 여기 어두워져서 엄청 싫어하면은? 그러면 초록 불만 먼저 가져오고 열쇠를 주면 파란 불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이 방에 불이 없을 필요가 없잖아. 아니면
잠깐만. 그러네. 아 그래. 야 초록아. 야 너 근데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 그냥 몸만 써. 초록아. 응? 너네 중에 어두운 거 싫어하는 애 있어? 있지. 누군지 알려줄 수 있어? 퍼렁이가 자는 건 좋아하는데 어? 까만 건 싫어하더라. 그럼 파란색이 맞는 것 같은데? 잘 때도 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긴 한 것 같다. 이거 이 정도면. 그리고 얘가 자기가 어두운 걸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촛불 들고? 그러면은 이거 파랑 촛불을 파랑방에 먼저 들고 가고 파랑방에 있는 노랑 촛불을 노랑방에다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파랑방을 먼저 가서 안 어두워지게. 일단은 무슨 말인지 빨간 촛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노랑 촛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파랑방에는 이걸 먼저 두고서 그 방에 있는 촛불을 다른 방으로 가져가야지 그 방이 안 어두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 방은 그냥 냅둬도 밝잖아. 그냥 노랑방에 있는 초록불을 가져올 건데 어차피 촛불도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 지금 내 생각은. 근데 초록 아가씨? 초록 아가씨는 출생지가 어디야?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랑월이 말대로 하자. 난 여기 있지. 그래 출생지가 여기야. 신기하네. 그러면 일단 랑월이 말대로 하자. 겸사겸사 파랑이한테도 그 열쇠를 달라. 그래 열쇠 달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네. 1번 방으로 다 같이 가자. 이코야 같이 가자.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모두 파랑이가 있던 방으로 이동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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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시간 혹시 네. 어느 정도 지났는지. 아 잠깐 지나가는 김에 가운데 현관을 들릴 거 아니에요? 네. 시계 잠깐 보고 갈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앙 현관에 시계를 보니 2시간이 지났다고 돼 있습니다. 벌써? 2시간밖에 안 남았어 우리! 아 근데 여러분들 저 물 좀 가져도 됩니까? 네네네. 네. 부검도 잠시 끄고 잠시 좀 쉬는 타임 화장실 갔다 오고 타임 좀 저도 화장실 갔다 올래요. 네, 그러면 네. 잠시 쉬는 타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딱 절반이네. 네. 딱 절반 했으니까 쉬는 타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는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